방송 중이어가지고. 아 진짜. 오셨군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형 왜 이렇게 싹 꾸미고 오셨네. 전혀 안 꾸민 것 같아요. 약간 꾸민 것 같은데 오늘?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어? 제 자리에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 아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왜 또 벗어 다른데 또? 아 네 뒤에. 아 안녕하세요 아, 제일님. 이렇게 걸으셔도 되고. 예. 아, 두겠습니다. 제가 어디 앉습니다? 여기 여기 앉으세요. 예. 아 제일 오늘... 씨 긴장했어요? 아 너무 긴장되죠. 아이씨, 시작부터 또 뭐 할라 그런다 또 벌써. 배터리잖아. 아니 이게 지금 라디오는 안 되지만 유튜브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네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나왔어요. 어, 다 나오셨지. 세 번째요? 세 번째. 어, 세 번째예요? 네, 네. 저랑 똑같으세요. 저도 네. 세 번째입니다. 어 진짜? 근데 위치가 다르죠 지금. 그죠 그죠. 네, 너무 웃긴 게 형들 형이랑 재율님이랑 네. 뭐 어떤 걸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냥 그냥 불러서. 뭐가? 저도 그냥 안 사는 게 없어요. 이게 내 거. 지금 그러면 성재형님 저기가 있는 거죠? 하타 지금 이제 중계하고 이렇게 또 이제 난리야. 8시 반에 동시에 시작하시네. 야 근데 저희가 지금 정확히 그럼 축구하는 내내 라디오 중인데 100%죠. 끝나고 결과만 보시면 여기다 폰으로 켜놓으면 약간 깡패 소리 듣겠죠. 근데 듣는 분들도 네. 우리가 살짝 중계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 수도 있지. 배텐 정도면 될 것 같기도. 배텐이잖아. 근데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완전 찐팬이시겠다. 진짜 축구 포기하고 있는 분들. 아까 딱 나왔어요. 어, 남탕에 축구까지 포기하고 오는 팬은 진짜. 진짜 완전 남자만 진짜. 나오고 게스트도 이런데. 배성재가 없어도 듣는 거잖아, 이분들은. 그니까, 그니까. 배텐을 좋아하시는 거. 작가님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아이, 성재 형도 뭐 별거 없어요. 성재 테너. 의리 있으신 분들이죠. 진짜 감사한 분들이죠. 와, 배텔러들. 진짜. 이거 지금 듣고 계신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들으시면서. 어, 저거, 어, 아, 그러네. 보시는 분들은 멀티로 이렇게 그냥. 그렇죠. 틀어놓고 보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못 보기 때문에. 혹시나 저 골이 들어갔다거나 하면 아, 바로 얘기해요. 네, 바로 얘기해. 라이브 얘기해 채팅에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 근데 이제 혼선을 주시면 아니, 근데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반응하면 안 되지. 이게 다음 주 일요일 건데. 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반응은 조금 하면 안 될까요? 네, 잘라주면 되잖아요. 아 마지막이라고 이 자식아. 피디님이 자르기 귀찮아서 그래. 야, 좀 잘라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차수 골로 하석주 골. 오, 하석주. 아, 하석주 골. 말한 하석주 골. 하석주 골. 야. 야! 4점수 3점수 어때? 와! 4점수 3점수 골! 아니 이게 아! 연배 나온다고 하석주 몰라 요즘 애들 하석주 어떻게 알아? 여기서 썼어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백태클 백태클 하셨나보다 바로 퇴장도 당하시나? 멕시코 월드컵처럼 3점수 와일드카드로 들어오셨나보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김병지 선수가 한 골 넣었으면 좋겠어 김병지 최고의 드리블러 우리 김병지 선수가 서정원 선수 골 넣었대 서정원 선수 김병! 들어갔어요 황보관 개놈슛 야, 황보관 선수가 한번 해주실 줄 알았다. 실제 이런 경기라면 재밌는 경기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 김병지 선수 골 넣자마자 황보관 선수가 골 넣었어요. 지금 점수만 한 16-0 정도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와, 하석주 서정원 라인. 라인업이 너무 네. 좋다 이번에. 호재 헤딩골! 헤딩골! 야, 이 사람 헤딩 잘할 것 같아. 진짜. 호재 헤딩 잘할 것 같아. 키크니까. 네네네. 고정은 아, 네. 다 나오네요, 예. 뭉찬을 또 쪼, 잠깐 하셨기 때문에. 아, 축구 잘하시죠. 라인업이 화려하네. 허재 선수님. 허재 감독님. 허재 감독님. 허재 감독님. 허재 감독님. 아, 씨. 뭐야, 뭐 시작한 거예요? 예,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놀래라. 그래도 그렇지, 아, 그렇게 시작하진 않죠. 여기 마지막 날인데. 허재 걸로 시작하진 않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아, 네, 오늘 마지막. 즐겁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저 부담드리기 싫은데. 시현님이 조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야, 엄청 오늘 개그맨들 박범 이재용 떴다, 쌍두마차 떴다 오늘. 배꼽 빠질 준비. 한국 코미디 오늘 아유, 뚝배기 깨지는 날이라고. 아 진짜 아, 개그맨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살짝 야 이 말까지 하면 좀 그런데 용국 형님은 네. 면전에다 대고 얘기했대요. 아 형님 생각보다 생방 중에 너무 얘기했어요. 없네요. 생방마다가 저도 모르게 진심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정용국 선배님은 1975년인가 데뷔하셨거든요. 75년 진짜 완전 저희보다 완전 선배. 이른 76인가 그러잖아. 실망입니다. 저희보다 아니 광복절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차승원 선배 말고는 뭐 한번 웃어주세요.
나한테 벌써하지 마요. 벌써하지 마. 지금 쓰지 마. 아 근데 저희는 실망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75년 데뷔를 해서. 75년에서 약간 일단 시작하시죠 이제. 예. 가시죠. 두 분 멘트 하나씩 있습니다. 아 있다. 아니 뭐 여기 두 분은 뭐 전문가죠. 아.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 마이 피아. 꼼짝 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 아니구나. 여기까지 마! 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유재석 선배님 대 신동엽 선배님의 선택에서 쿨하게 신동엽 선배님을 선택한 신라인 아시아 최고 래퍼 아처랩 넉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위에 두 분은 음악반 전혀 관계없는 예능을 입고 계는 큰형님 두 분에다가 갑자기 네. 아처랩으로 아시아 최고 래퍼의 준말이죠. 예. 그러면, 갑자기 아처랩으로 예. 그러면 두 분 다 선택 안 하시는 걸로. 아이 두 형님 다 뭐 너무 감사하고 뭘 근데 저기 게스트분이 계속 뭘 끼워달라고 제 타임을 좀 주세요. 아니, 게스트분이 안 쳐다보는 것도 안 되나? 아니 쳐다보고 있어. 아니, 잠시만 여러분 아니, 잠시만 오늘 아, 마지막 날 눈빛 껴들기 안 돼요? 여러분 없이 3분밖에 안 돼 형님. 오늘 마지막이니까 말들 많이 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이런 라디오가 어디 있어? 제가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튼 두 형님 다 너무 사랑하죠. 아무튼 여기 대본에 적힌 거 해야 되니까. 네. 자 넉살 씨. 네. 배라인, 신라인. 오. 하나, 둘, 셋! 배라인! 우와! 그럼 놀토는 하차. 제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다들 성격이 극단적이에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왜냐면 우리 베리가 또 카타르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잠시 한 지금 한 시간 반 정도만 배라인으로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라인으로 응원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게스트 분들이 진짜 제 3분도 못 참으세요? 제 얘기 3분만 하고 끝이에요. 아까 스타벅스를 켰는데 곽범씨 눈이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눈이 시끄럽다. 눈이 너무 시끄러워요. 저기 재율 씨, 저기 잠시만요. 얘기 좀 하지 마요. 눈이 시끄러워. 저 잠시만요. 저 마지막 날, 저 82년생이니까. 아, 어쩜 이럴 때 나이로 저 오케이. 자, 잠시만. 자, 이제 막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올해 스페셜 게스트 그만해 소개하자.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 소개합니다. 아, 저 이분들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어. 배꼽 빠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드몬스터 빵송국 메타 코미디 경영자들로 한창 잘 나가고 있는 남자. 곽범! 하이 HI 매드몬 조찬스! 섞어봤습니다. 네. 차승원 성대모사와 뭐라고 있나요? 봉입니다. 봉철이 목소리로 폼 좀 많이 오른 남자 이재율. 서영 락거리 화가 많이 나죠. 안녕하세요 봉철입니다. 곽범 씨, 이재율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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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편해. 아, 저는 이 자리가 성재 형보다 시현 형님 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희끼리 또 뭐 하나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제가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수를 많이 줄여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이세요? 예, 이게 마지막. 아 그래요? 이거 확실히 성재 형이 난 것 같아요. 다르네요. 달라요. 아무튼 네. 인사도 다 했고 이제. 서로 그러면 아니 넉사 씨랑 또 친분이 원래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희 방송 때 좀 뵀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저 범 형님 만나면은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 어떤 저희가 거죠? 이제 저 회식을 또 놀라운 토요일 하고 형이 회식에 한번 같이 참석해서. 네네. 아, 놀토 이후 놀토. 그때 제가 알기로 형님이 분위기에 무르익어서 팔씨름을 신동엽 선배랑 네. 팔씨름을요? 그렇죠. 요즘 운동 좀 한다. 그래서 손을 잡고 네. 팔씨름 하려고 딱 이제 문세윤 선배가 이제 중재라고 심판해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어느 그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전화만 받고 올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전화 금방 받고 올게요 하고 그대로 가셨다고. 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 팔씨름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은 왜 안 오느냐고. 오른손으로 할래? 왼손으로 할래? 신동엽 선배랑 이제 딜을 좀 보다가 네. 그럼 왼손으로 합시다 해서 왼손으로 신동엽 선배 손을 맞잡고 영광스럽게 네.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애땡워치가 네. 그 저희 그 와이프 저장해 놓은 게 웅웅 울려서 신동엽 선배 느끼셨어요. 전화 받고 오거라. 그래서 그럼 전화 받고 금방 오겠습니다.
너 왜 아직 안 와? 아, 나 지금 신동엽 선배랑 팔씨름만 하면 무슨 헛소리야, 거짓말 같은 소리하고 뭔 신동엽 선배랑 팔씨름을 이 시간에 새벽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무슨 신동엽이랑 팔씨름이야. 근데 범씨가 이런 거짓말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동영상을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앳땡워치에 정확히 전화 오는 장면까지 찍혀있습니다. 아, 전과가 너무 있어가지고 네. 축구하다가 안 오면은 나 지금 오늘 손흥민 선수랑 축구해야 돼 이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니까. 아니 근데 동영이 아. 그래서 아직도 팔 안 내리고 오. 아직까지 지금 거기 계세요 들었어요. 아직 두 달째 왼손을 쓰고 있질 않대요. 두 달째 그 테이블에 팔 올리고 좀 계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못 그러니까. 간다고. 아, 신동엽 선배님 네. 죄송합니다. 이제 팔 내리셔도 돼요. 형님 내려도 된답니다. 형님 안 온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매듭을 지어주셔야죠. 조심히 집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엽이 형님. 그래도 곽범 씨는 이 마피아 코너만 벌써 세 번째. 아 와. 맞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겠네. 세 번이나 나왔지만은 청취자들 기억 속에는 정관 절단 수술만 아, 네네 중성화 수술 물 들이나 그냥 진짜. 속된 말로 땅콩을 뗀다고 하죠. 그거는 에이. 정말 애완견한테 한 얘기. 아, 그 사람들이 여기 SBS예요. 땅콩 뗄 때다뇨. 땅콩도 안 돼. 세상에 SBS는 땅콩도 안 돼. SBS 안 되는 게 맞네. 넉살 아니. 쳐다보기 안 돼. 이거는 저번 주에 형태 형의 낭심 적용체. 낭심 적용 적용을 해버렸어요. 남심 저격이 아니고요. 땅콩 저격이 이게 지금. 진짜. 그럼 앞으로는 자체 피처를 좀 해서 이제 땡콩 땡콩이라고 하죠. 아, 땡콩 땡콩 어때요? 땡콩. 와 여기 뺐으니까. 엄청난 사실인데. 예. 어? 곽범님이랑 심영탁님이랑 같은 학교 나왔대요. 어? 수원대학교. 어? 그럼 곽범님이랑 심영탁님이랑 지금 기안팔사님이랑 다 같은 학교 나오신 거예요. 같은 학교. 예. 그럼 기안팔사 형이랑 심지어 같은 대학이야 미술대학이랑 같아요. 예. 어? 세 분 다 같은 학교를 다녔어. 이게 스타일이 수원대학교는 연극영과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거기가 그 와우리라는 곳에 있거든요. 이게 다들 와우하네요. 와 대박. 아니 왜냐면 저희 배텐 사이에서 수원대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거기가 거기 기운이 조금 음산하기네요. 거기에 곽범 형도 수원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원대는 잘못이 없습니다. 수원대도 네. 다 학생들이 예. 잘못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와 장난 시험 보고 들어갔을 거예요. 저도 아마 예, 정석적으로 학생들이 무슨 잘못을 했죠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예. 이분들이 말이 지금 이 비는 곳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들어가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예, 일단은 예. 요거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으니까 네. 곽경영 곽경영 유행어 이게 예. 뭐야 이거 한번 예, 이거 저 형 그때 근데 작가님이 너무 못된 게 여기 아니 그냥 중소가 진행시켜라고 써 있어. 이걸 해요? 이게 뭐야? 이건 자,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해야죠. 중소화를 다시 진행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소화를 다시 할 수는 없어. 다시 하려면 수술이 복잡해지는 게 읽고 다시 잘라내야 돼. 왔다 갔다. 그럼 기장이 많이 짧아진다. 기장을 자꾸 쓴다. 기장은 뭐예요, 형님? 일본식 표현인데. 밑단. 아, 뭐라고 해야 돼? 밑단. 머리, 뭐, 길이. 길이가 더 이상하잖아. 기장은 그래도 웃기려고 한 것 같은데, 길이는 너무 그렇잖아. 끝머리, 끝머리. 끝머리, 끝머리는. 그러면 그거 실밥, 실밥. 호두떼기 진행시켜. 호두. 호두떼기. 쭈이시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여기, 저기, 팬분들이 원하시죠? 지금 저는 그럼 나와서 정관 절단 수술 얘기하고, 호두까지 뗐으니까. 호두떼기 했네. 아무것도 없겠네요, 거의. 바비, 바비 인형처럼. 네, 그만해요. 재훈 씨는 소개도 안 했어요, 아직. 재훈 씨, 좀 잠깐만 빠져주시면은. 네, 지금,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재훈 씨는 2021년에,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폼이 많이 오르셨어요. 그때도 나오셔서 벙철 많이 하시고 그쵸. 예. 저는 놀라운 게 그때 이후로 3년이 지났는데 이 코너를 아직도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마피아 게임. 게다가 저는 아직도 이걸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요. 역사 네. 근데 그때 나오셨을 때 이 베텐이 너무 좋다고. 베텐이 배성재가 롤모델. 너는 롤모델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이용진 선배 만나면 이용진 선배한테 롤모델이라고 그러고 이용진이 형. 그냥 선배들 만나면 롤모델이래요. 아, 이거 좀 얘기 들어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오늘 네. 배성재 형님 안 계시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롤모델 누구잖아요. 그때 그냥 한 반이죠. 아니죠. 저는 지금도 사실 롤모델은 배성재 선배입니다. 너 롤모델 단어 모르지? 선배라는 단어가 롤모델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그런 그뜻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배성재 선배님으로 이유가 뭐 그렇죠. 이유가 개그맨 분 중에는 개그맨 중에는 배성재 선배. 아 코미디 죽이죠 성재 형이 또 거의 뭐
엄청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와, 그분 아예 배성재 형님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감정을 빼고 하잖아요. 기계, 기계. 그렇죠. 기계처럼. 완전 기계. 네.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했던 게 3년 전에 제가 나왔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배성재 선배랑 같이 컨텐츠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저는 반해버려서 그때부터 맞다, 그 얘기 많이 했었다. 이분은 내 롤모델이다. 그런 생각 좀 어디든 열심히 하는. 네. 저는 근데 그 사실 봉철이가 뭔지 모르거든요. 한번 해주시면 아, 봉철, 봉철. 아, 그건 이제 EBS. EBS에서 네. 하는 네. 부엉이 캐릭터입니다. 아, 그걸로 하신 거예요? 직접? 네, 그게 저예요. 아, 원래? 네네. 네. 원래. 어, 아세요? 아, 부엉이나 이렇게 부엉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얘예요. 그게 저예요. 네. 원래 밑에서 이걸 하셨어요? 아, 아니요, 그거. 아니. 그 더빙을 그 봉철이가 이게 인형은 얘기를 아, 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네. 한 거죠, 봉철 캐릭터. 알아요, 알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 EBS에 계시는 인형사분들께서 네, 네. 라이브로 이거를 맞춰주시는 네, 그거를 제가 했었습니다. 아, 그럼 안 들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봉철입니다. 이 시연에 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근데 왜 과거형이 봉철 끝났어요? 아, 지금은 일단 잠정 휴식. 네. 어, 그래도 하긴 하던데, EBS에. 그렇죠, 그렇죠. 아, 일단 캐릭터는 살아있으니까 광고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그 캐릭터가 나갈 수 있겠죠. 어, 그럼 너 목소리를 안 해요? 아니, 제가 하고요. 아, 제가 하긴 해요. 아, 목소리는 네. 아직도 계속 하시고. 아, 목소리는 제가 무조건 해야죠. 오, 야. 근데 저 그 차성우 선배님 흉내 내는 거 있잖아요. 아. 저도 약간 연습을 했어요. 오. 오. 웃음소리 한번 해볼게요. 네. 봉철이, 봉철이 하시고. 서영아 대리. 아니야, 조금 있잖아, 조금 있잖아. 서영아 대리. 어디, 천안 어디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목소리 같은 거지. 진짜 대리 부를 때 목소리 같은 거. 이거 옛날에 그, 웅이 아버지 아닌가? 이 이야기는 서영아 대리의 이야기입니다. 서영아 대리. 아무튼, 네. 아, 저 진짜 두 분 너무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땡플릭스의 코미디 로얄에 같은 팀으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아~ 저 봤거든요. 어, 저는 근데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아니, 본 적이 없다, 나간 적이 없다? 예. 아, 이게 저는 나간 적이 없고 제 부캐가 나갔거든요. 예, 예. 아, 이건 또 뭔 소리야? 재미없는 부캐를 짜갔거든요. 그 아시잖아요. 부캐 세계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 지켜줘요. 네. 아, 지켜주세요. 아, 그 비슷하신 네. 분 봤어요. 네. 부캐. 부캐 원숭이라고. 네. 네, 고개 드세요, 형님. 2023년도로 아주 재밌게 달리다가 그 땡플릭스가 공개되면서 폼이 많이 빠졌다. 형님, 대본을 왜 이렇게 꽉 쥐고 계신 거예요, 형님? 네. 손에 땀이 나기 시작. 개인적으로 저는 코미디로에는 이선민 씨가 굉장히 선방했다. 아, 참 재밌었죠. 예. 재밌는 친구입니다. 아, 아주 훌륭한 예. 친구죠. 예. 왜 이렇게 숙연해지세요? 아유 예. 죄송합니다. 아니 고개 드세요. 아니 예. 아니 죄송해요. 여기 있어요. 대본 이게 어쩔 그럴까요?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튼 두 분이야말로 예. 땡튜브 개그계를 이끄는 주역들 아니죠? 아유 감사하네요. 자 진짜 빵송국 메타 코미디 스낵타운 경영자들 이런 채널들에서 활동 중이신데 일주일 진짜 좀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 이게 또 연장선인데 네. 엄청 바쁘게 지내다가요. 넷플릭스가 네. 공개되면서 다소 조금 스케줄이 널널해요. 아, 그래도 좀 밸런스가 워라벨에 맞춰졌겠네요. 덕분에 예, 저는 일을 많이 해야 워라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 형 사람도 쉬어요? 그러면 네. 지금 곽범철 쉬시는 그 넷플릭스 때문이다. 아, 본인의 아, 잘못은 없다. 날카로우시네요. 그럼 다시는 땡플릭스를 손절한다고 한번. 아니요. 저 땡플릭스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의 수가 박수를 뒀다라는 게. 땡진이 플러스 사랑해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여기다가? 땡플릭스 다음에 땡진이 플러스를. 예. 땡진이 플러스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 옮기겠다 이런 거죠. 네. 이적을 감행하겠다. 아니, 저는 코미디를 로얄2 하면 무조건 할 겁니다. 오! 네. 이거는 망언인데요. 무조건 왜요? 아 근데 안 한대요. 확실해요? 아무래도 저 안 한대요. 예. 아 그래요? 그게 낫지 않아요? 해야죠. 해서 또 재밌는 모습 한번 보여드려야지. 박범 씨 앞으로 모든 거 다 열심히 하겠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아니 숙연해. 고개 들어. 고개 들어요. 아니, 진짜 예. 그 땡플릭스 얘기를 하니까 공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지금 제가 뭘 자꾸 쓸데없는 거면 그만 써요. 박범 형 그만 써요. 어째야 대체를 모르겠어 나 지금. 아니, 눈빛이 너무 슬퍼졌어 진짜. 형 바쁜 얘기 하자. 네, 곽범 씨는 컬투 쇼. 네. 수요일 생방 DJ 또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재우 씨는 고정 게스트를 맡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라디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 먼저 말씀하시죠. 네. 어, 왜요? 지금 말수가 많이 줄었네요, 박범 씨가. 아, 텐션을 좀 다시 올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럼 이제 곽범 씨가 이제 DJ를 맡고 계시고 이재우 씨는 같은 시간에 계속. 그렇죠. 고정. 3, 4부 고정. 게스트로 네. 같이. 네네네. 같이 하고 하실. 있습니다. 바꾸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럼? 아. DJ를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곽범 씨가 사실.
어, 갑갑씨 눈이 갑자기 많이 슬퍼지시는 것 같아요. 대본에다가 괜히 나왔다는 왜 적으시는 거지? 여기 뭐야? 화살표는 왜 이렇게 많이 그리시는 거예요? 이 시원 죽여버려는 왜 적으시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에 보여요? 다 보여요. 무리수를 많이 던지게 되네요 지금. 예, 이것도 읽어주세요.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이어서. 예. 어, 미안해 라고 적은 것도. 이것도 읽어주세요. 미안해. 아, 미안해. 근데 그 저는 그 라디오 하면서 네. 사실 그 라디오라는 것 자체를 그 김태균 선배한테 엄청 네네. 배우면서 아, 한다는 생각을 아, 하는데 생방 DJ를 하면서 느낀 게 순발력 부분에서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 땡튜브는 예. 그냥 이 그 필터링 없이 그렇죠. 가잖아요. 예. 근데 이 DJ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저를 잡고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걸 놔버리면 저는 예. 거기서는 단어 순화를 다 해야 되니까 네네, 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체로 좀 필터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저도 사실 지금 컬투쇼를 거의 한 반년 정도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고 저는 곽범 씨에게도 많이 배우고 태균 선배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고 거의 같이 하시는 최재훈 선배님한테도 이제 네. 많이 어. 배우고 그리고 또 저는 SBS 하나 더 합니다. 오. 오.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아, 거기에 어. 또 이제 토요일 고정 게스트로 나가고 있고. 오, 라디오를 많이 하시네요. 네. 이번 주만 지금 SBS 세 번 오는 거예요? 아, 저. 그렇죠, 그렇죠. 화요일, 수요일 왔다가 또 목요일까지. 화가 많이 나신 표정 같은데. 아, 어느 순간부터. 왜? 세 번 오는 게 좀 한 줄, 지금 대본 한 줄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데. 아니, 범이 형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계속 화가 나고. 아니, 박범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는데. 되게, 아니, 좀 창문 좀 뭐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창문 좀 깨서 이거 좀. 아. 진행하시죠. 예, 예. 네. 저도 박범 씨랑 이재윤 씨 넉살 제일 많이 배웁니다. 아, 갑자기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3일차이 됩니다. 아, 아. 3일하고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아, 아,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아, 좀 이제쯤. 그렇죠. 이제 알겠는데. 이제 좀 알겠는데. 네. 이게 막 해도 되는구나. 이게 왜냐면 뱀팬 분위기가 금방 익숙해지지 않아요. 네, 일반 그렇죠. 라디오랑 좀 다르기 때문에. 딱딱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아. 정용국 형님 이후로 좀 많이 편해졌거든요. 아. 저렇게도 하는데. 어, 근데 저도 놀랐어요. 처음 뵀을 때. 아예 기준점을 아, 내려놓으셨구나. 아니, 생방송인데 뭐, 그러니까 법 쪽의 얘기를 막 고소가 들어왔을 때 막 이런 얘기를 막 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비제 쫓기고 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 이게 되는구나. 본인 얘기겠죠. 사실 저는 용궁 형 처음 왔을 때 개그맨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저는 적어도 곽범 씨랑 이재호 씨 정도는 빵빵. 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 많이 좀 슬픈 이야기. 혹시 용국 선배한테도 코미디 로얄 얘기를 하셨나요? 그게 어떤 버튼인 것 같아요. 하면 아니 아니 그거는 넷플릭스 얘기하니까 곽범 씨 버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본인 버튼입니다. 그래서 암호처럼 단어만 나오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뒤에 한번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 버튼이에요. 그건. 팀 버튼. 네. 팀 버튼이에요. 팀 버튼. 어 팀 버튼. 팀 버튼. 요즘 아주 재밌어요. 왔어요. 지금 환기시킬 타이밍이 맞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예. 넉살 씨가 맞습니다.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은 넉베이비. 넉베이비가 뭔가요? 제 애기죠. 예, 애가 있습니다. 아, 아 네. 진짜 애기에게? 예, 예, 예. 진짜 아, 애기에게 그럼요. 분유를 줘. 아, 분유 줘야죠. 예. 50초 안에 소개하면은 넉머니께 커피를 예. 드리는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제 가족 가지고 장난치는 라디오예요, 이게. 네. 어, 나는 야, 네 별명이 넉머니인 줄 알았어. 내일 불효자가 돼요. 아~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이죠? 이제 11개월입니다. 아, 그러면 아~ 이제 라디오를 한참 재밌게 들을 때네요. 너무 아, 즐기죠, 아주. 아빠가 발음 세더라, 막 이런 거. 어디서 찍죠? 하마터면 토길 날 뻔했는데 넉살 씨가 살려주시네요. 그거는 무서운 프로입니다. 아, 네, 바로 계속 나를 쳐다봐, 안 터지면. 아, 잠깐만, 우리 진짜 내려놓자. 야. 우리 다 내려놓고 합시다. 오늘 방법 찾지 마세요. 눈이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눈이 시끄럽다는 얘기가 최대한 안 감아볼게요. 자, 바로. 자. 바로 제 가족의 권리 그거. 60초 한문장 프로필. 너 베이비에게 분유를. 3, 2, 1. 곽범 1986년생 미술을 전공한 해병 출신으로 데뷔전 극단과 행사 진행된 다양한 한 속의 표지가 2012년 공채 27기로 선발되며 개그맨으로 데뷔 개그 콘서트에서 여러 코너에서 활약했지만 20년 개콘 시즌 1위 막 내리면서 대표를 개척 후배 이창호와 방송국 채널을 만들고 매드몬스터 곽경혁 곽필립 등 다양한 부캐로 인기를 얻고 수입도 엄청나게 늘었으며 방송국 채널 메타코미디 클럽 채널을 통한 등등 콘텐츠를 실적으로 만들면서 무대 코미디에 대한 애정의 컨셉과 까브라더 쇼와 메타코미디 클럽 홍대라는 개그 공연도 꾸준히 펼치고 있고 그림도 잘 그리고 베이스 연주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복싱도 잘하는 만능 캐럿 커트쇼의 수요일 DJ도 맡으며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1994년에서 KBS 32기로 개그맨 선발 2018년 개그 콘서트 봉성학 등 얌생 캐릭터로 데뷔하고 KBS 연예대 코미디 부문 신인상 후보에 올랐던 개그 유망주 2020년 6시 전 더블하게 개그 마지막 기술을 추려 자성 성대모사로 화제가 됐고 EBS 유튜브 컨텐츠 딩동댕 대학교 벙철 조교 목소리 활동 중 개그맨 동료 강현석과 암호화 꽁트 장르의 땡티브 스택타운을 운영 중이며 자체 컨텐츠 난 좀 그래가지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곽권과 마찬가지로 메타코미디 클럽 홍대에서 무대의 갈증을 해소 중이며 동화 페이스의 187, 187의 발전 반전 키를 가지고 있고 넉살이 불어버렸고 있습니다.
야. 와. 와. 이렇게 되네요. 야, 저는 이게 들으면서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이걸 보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거 하러 오는 거예요. 48초 52. 이거 오랜만에 작가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제가 분유 먹으면 싫어요? 그게 싫겠죠. 제가 엄마가 커피 먹는 게 싫습니까? 아니, 넉살 씨가 분유 뺏어 먹는 게 싫겠죠. 아니, 제가 분유 안 먹습니다. 저 이거 몇 번씩 말하는데 저 분유 안 먹어요. 본인이 분유 먹는 건 싫죠, 그거는. 제가 이거 이 얘기 세 번째예요, 라디오에서. 저 분유 안 뺏어 먹습니다, 제 아들 거. 넉살 씨는 이걸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드릴 말씀이 없는 게 계속 어머니랑 아이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넘어가도록 하죠. 예. 제 가족만큼은. 예, 예, 예. 아, 이럴 거면 집에서 하시지. 그냥 왜 이거 여기까지 갖고 오셨어. 아, 몰라요. 나한테 안 주고 자꾸 가족한테 준대. 아니요, 다음에 수원대학교에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탁다분수에서. 부탁다분수에서. 유명한 데가 있나 보다. 네네. 작은 그 더러운 정비가 좀 안 된 아, 네, 분수가 있군요.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명소가 있죠. 수원대 제가 꼭 한번 갑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네. 분유랑 커피가 같이 아, 오랜만이에요. 와,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타서 라떼로 드시면 되겠네요. 어린이 안 먹는다니까요. 야! 네. 광뻥! 야, 난 땡플릭스 먹고 되게 실망했거든. 아, 근데 여기서도 빵 터지네. 진짜, 야, 훌륭, 진짜로. 갑자기 정세 간다. 아유, 범영, 왜 갑자기 또 정세가 그래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낙대 한잔 할게요. 저도. 예, 예, 예. 어, 감사합니다! 형, 제가 드릴게요, 때요. 라이브에서. 애고 엄마고 다 내가 뺏어 먹을게. 어, 어? 야, 이 양쪽에서 눌렀다가 띄웠다가를 잘해주시네요. 와, 야. 근데 지금 저. 어, 녹화의 기준으로 피디님이 하지 말랬는데, 네. 꼴리도 갔다. 꼬! 어쩔 수 없어, 이거. 오늘 2월달인데? 녹화의 기준으로 저희의 그 아시안컵 예선 3차전이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되죠. 꼴이 들어갔었어요! 이 시간에 꼴이 들어갔어요! 야, 들어갔었어요! 2월 4일, 예. 지금, 지금 오르는 25일인가요? 그때 기억나세요? 9월 25일, 8시 1분에 꼴 들어갔었죠. 와, 열흘 전에 꼴 들어갔었잖아. 시간 기억하니까 진짜. 와, 열흘 전에. 와, 아주 훌륭하죠. 아직도 지금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게 지금 배텐 청취자분들이 또 이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이 지금 라이브 봐주시는 분들이 네. 너무 좀 그런 게 누가 넣었는지 얘기를 잘 안 해주시고. 아, 아 정우영 선수. 잠깐만. 어? 정우영 선수가 넣었었잖아요, 그때. 아, 그때. 아, 정우영 선수가. 정우영 선수가 기가 막히게 넣었었잖아요. 야. 아, 대성재 형님은 또 그때 직접 보시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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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일시키고. 네. 네네. 네. 저는 모르는 형님인데 저한테 일시켰어요? 마주친 적도 없는 사람이. 아예 모른대요, 아예. 아예 몰라요, 아예. 아, 아니, 아예 몰라요? 마주친 적, 난 여기 나온 적도 없는데 처음 나와봐요. 와, 나는 부탁을 드린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예. 원래 모릅니다. 이게 신기하게. 그러면 이렇게 픽을 네. 하고 간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이시연 씨. 누가 픽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원래 이게 대성재 인맥으로 진행되는 라디오인데 정말 시원이 왜 이거 룰렛 돌려가지고 야 꽂혀가지고 아, 배우 이시원으로 가자고 이러면서 근데 보통 자기 머릿속에 있는 친한 사람들을 놓고 룰렛을 돌리잖아요. 그래요. 아이,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뵙고 싶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아주 좋아요. 예. 최고입니다. 아, 최고입니다. 역사 씨가 있어서 아,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실 더 즐겁고 행복하네요. 아, 마지막이란 게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저희끼리 하나 팔까요? 어, 너무 괜찮았어요. 이제야 풀렸어. 이제야 풀렸어. 누가 좀 투자 좀 해주시면 요즘 뭐 팟캐스트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렇죠. 저희끼리 새로 해도 장소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SBS에서 왜 이 느낌이 안 나요? 여기서 여기 네, 이 느낌이 안 나요. 방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맞아 맞아. 이런데 와서 핸드폰 하나 켜놔도 맞아. 느낌이 확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카메라도 아무리 많아도 방 같은데 앉아서 하면 느낌 안 나요. 맞아요. 약간 진 것 같고. 맞아 맞아. 요것만 가져가면 어. 되겠네. 이 화각이 또 배텐 또 시그니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장소를 좀 카메라랑 같이 빌려주세요. PD도 뭐 그냥 같이 하자 그러면 되지. 아 그럼요. 똑같이 이거 쓰고 아,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몰래 하면 되잖아요. 카메라 스팟스만 하면 딱 보니까 15만원 정도 쥐어주면은 안될거 있어? 싹 해줄 것 같은데 어. 편집 잘해주시면 분유 드릴게요. 분유 편집 잘해주시면 분유 드린다고요. 라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분유 드린다고요. 분유를 왜 줘. 어. 작가님 명함 꺼내시는데요 지금. 범이형 땅콩까지 해가지고 곽범 센스. 어 괜찮았어요. 제가 사실은 선민씨랑 되게 친해요. 어? 어 이선민 그래요? 왜 친해? 아. 이선민씨한테 몇번 제가 곽범씨 얘기를 했어. 야 그 네. 친구 좀 약하지 않니? 어? 이런 엄청난 친구였다는 것을 아니, 그걸 얘기를 하셨다. 아니 그리고 땡플릭스를 보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아니, 그만 보고. 그만 형님 그만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무튼 뭐땡땡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근데 네. 몇 번 더 하면 울겠는데요? 아 괜찮아요. 이제 아니, 많이 몇 번 더 해주시죠. 굳은 살이 좀 달래죠. 굳은 살이 많이 배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굳은 살 떼고 또 네.
자르면 되죠.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정관 다시 묶고 자르는 거랑 뭐가 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시 거기로 돌아갔어요. 저는 되게 아픈 사람입니다. 다음에 곽범 씨 부산에 가면 정관이라는 동네 알아요. 어디나 정관동이요? 아니 동이라고 붙이자 표지판에 정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아, 정관으로 맞아, 맞아. 빠져나가는 기장 있어요. 대변 진짜 저... 동네 이름이 대변이에요. 대변 진짜 그 아래쪽이라 그런가? 아니 아래쪽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대변 있고 대변 초등학교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대변 초등학교 좀 더 들어오면 이제 정관. 정관 옆에 대변이. 이 라디오가 저 무슨 라디오입니까 도대체? 좀 그만하시고 정관에서 대변 초등학교 얘기까지 갑자기. 그래 우리 그때 부산 공연 갈 때 고속도로 갔는데 정관으로 빠지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못 빠졌거든요 저희는. 박범 씨가 있어서. 부산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길이 끊겼잖아. 길 끊겼는데 어쩌죠? 길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만다고요. 정관으로 안 들어가요. 나가려는데 거기 앞에서 혹시 박범 씨인가요? 박범 씨는 위험하지 않나요? 네, 박범 씨면 안 되겠습니다. 야. 아 이게 뭐야? 정관에서 예, 회 한 번 드시죠. 네. 어, 야, 그게, 오, 감사합니다. 어, 마무리가 예. 네. 개그 콘서트 무대로 데뷔를 했다. 예, 개콘 데뷔. 아, 근데 잠시만 누가 개콘 무대로 데뷔하셨어요? 둘 다. 아 개콘. 진짜요? 네. 홍채 개그맨들입니다. 아 KBS? 네네. 아 그러네. 32기. 네. 27기. 예. 아하. 개콘 무대로 이거 데뷔를 했다가 네. 땡튜브로 네. 무대로 옮기셨는데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습니다. 진짜 성공할 줄 아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진짜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벼랑 끝에 서서 아... 야 이거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약간 아~ 목숨 걸고 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개콘에 미련이 좀 없을 수 있었던 게 곽범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콘에서 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잘 나가고 있지 않았거든요. 코너는 하셨죠, 그래도. 어, 코너도 여러 가지 네, 했고. 저도 뭐 여러 개 했는데. 곽범 씨도 10년간 했지만 잘 된 코너가 하나도 없었고. 10년 안 했어요. 하나도 없었고. 10년 연수가 안 맞아요. 하나도 오.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미련이 없어서 땡튜브를 잘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 10년이나 하셨으면 형 오래 하셨네요. 10년이나 하셨으면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2년 횟수로 2년. 왜 너는 줄이고 너는 줄이고 나는 늘리고 나는 실제로 너랑 5 횟수 차이 나는데 왜 나는 10년이고 너는 2년이고 그러니까 재유 씨 얘기는 10년 했지만 별로 빛을 못 봤다. 아, 그쵸 그쵸. 그 얘기를 지금 아마 맞죠. 더 해도 빛을 못 보지 않았을까. 저는 세상에 빛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해가 왜 안 뜨지? 해가, 나는 왜 해가 안 뜨지? 저는 진짜 땡튜브 개척자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맞아요. 진심. 이런 쇼츠나 이런 것들을 진짜 여기서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뭐랄까, 합니다. 그 이제 TV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내가 진짜 이렇게 그렇죠. 자유롭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약간 묶여있던 사슬이 풀린 거죠. 진짜로. 또 묶여있다. 뭐. 아하, 야, 잘려있던 사슬인가? 아, 그게 잘린 야. 사슬인가? 풀리면 안 되죠. 이거 막히게 형님.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 안 보세요. 저는 오늘까지만 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어디 이분, 보셔야 이분, 될까요? 이분을 보세요. 네. 곽범 씨가 버튼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묶여있다, 땡플릭스. 땡플릭스가 묶였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아, 아,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코미디 로얄 2가 땡플릭스에 묶여 계시잖아요. 네네. 할 겁니다. 진짜 그만합시다. 네, 그때는 웃길 겁니다. 그 얘기 그만합시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진짜로 우리 곽범 씨에게 유튜브 채널 아니 땡튜브 채널 여러 개 운영하죠. 저도 사실은 땡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쵸, 그쵸. 예, 예, 예. 시원스쿨. 시원스쿨, 아, 맞아요. 어, 제가 자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채널에 또 여러 스타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어, 네. 이분들이 나와도 10만을 안 넘어가는 이유는. 아, 유명한 유명인이 나와도 10만이 안 넘어가는 제가 또 그분 채널에 가면 100만이 항상 넘어요. 어.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와.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제 채널에 한번 그, 빠니보트 씨랑, 곽튜브 씨 동시 출연했었는데. 네. 40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차 바꾸고 이제 차 바꾸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 친구들이 나오면 성공하는구나. 야, 몇백만 나오겠구나. 네. 야. 근데 자주 안 올리시잖아요. 네, 정확한 날짜에. 아 그렇게 안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알고리즘이 약간 이 친구를 어, 약간 게으르다고 저, 판단하고. 아, 게으르다고요? 이게 알고리즘이 진짜 맞아. 살아있는 아, 그럼, AI처럼 네. 성실함을 좀 많이 보다. 많이 봐요. 약속 지키는 거. 그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AI 축복을 받으려면 아,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럼 각범 시간이 좀 AI한테부터 잘 보여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항상 업로드 전에. 그 구땡사 쪽으로 절 한번 하고 업로드합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약간 일리 있는 말이에요. 어, 진짜 아, 그 진짜. 정도로 그 정도 정신으로 약속한 날짜에 계속 약속한 시간에 맞아, 맞아. 올려주는 게 아, 중요해요. 해야 되는 그리고 네. 이게 이 컨텐츠가 쌓여야만 되는 게 어느 순간 뭐가 터질지 예측이 전혀 안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뭐 갑자기 터진 영상들 보면 3년 전 이렇게 돼 있는데 오, 터진 영상.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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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번 200만 넘었다가 그 다음 거에서
10만으로 내려가고 너무 극단적인데 다시 60만 갔다가 조금 텀이 있었나요? 텀은 몇 달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 아, 이거 200만 네. 갔을 때 쭉 가셨어요. 쭉 갔어야 되는데 약간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아, 난 올리면 200만이겠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그 느끼면서 몇 달을 사셨군요. 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200만 찍으면 몇 달을 해도 뭐. 예. 괜히 아는 분들이, 아, 유튜브 보셨, 아니, 땡튜브 보셨구나. 약간 어. 이런 느낌. 아, 그러면 또 알고리즘이 그 아. 채널을 좀 건방지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 아는구나. 네, 200만인데. 얘는 다 나를 보고 있구나. 네, 아, 이해해야 돼요. 얘 봐라? 네. 이런. 네. 아하. 약간 꼰대거든요, 그 네. 알고리즘이. 그래서 저는 그 땡튜브 킬 때는 거의 존댓말로 거의 얘기합니다. 혹시나 듣고 계실까봐 눈에 눈물이 지금 아, 내려놓자 우리 다들 다들 그냥 부담 갖지 마요 팀버튼 곽범씨는 그 음성인식할 때도 보통 아. 오케이 굿땡 이렇게 하잖아요 곽범씨는 예썰 굿땡 이렇게 존댓말을 써가면서 곽범씨 네, 이제 네. 제가 내려줘도 되는 게 다음 질문이 되게 뭐 없어요 네. 새로이 밀고 계신 개인기가 있으신가요? 아 진짜 이건 네. 뭐예요? 내려놓고 하지 마 아니 대본에 있어요 대본에 내려놓으시면 어디 됩니다. 어, 그래요. 여기 이렇게 밀고 네. 있다기보다는 네, 두 분 혹시 새로운 무기 같은 게 있는지 저희가 사실 이제 공연도 지금 계속 만담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만담? 네, 네 만담을 와. 저희가 한지가 홍대에서 한 6년 전부터 그렇죠, 그렇죠. 했다가 옛날부터 코로나 이게 그 시국이 이렇게 되면서 네. 저희가 공연장을 문을 닫고 네. 이제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홍대에 그 극장을 개관을 했습니다. 아,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아~ 저희가 만담 팀들이 공연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창호 씨랑 아~ 하고 있고, 현석 씨랑 하고 있고. 아, 그 최근에 또 친하신 팔로알토 형님도 보러 아, 오셔가지고. 네. 아, 팔로 형. 아, 너무 재밌게 보여줬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팔로알토 씨랑 같이 공연하고 있다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팔로 형이 좀 뛰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만담한. 아니, 팔로알토가 만담을 해? 팔로 형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아, 근데 팔로 형이. 이 힙합씬에서는 좀 재미가 없어요. 아, 배우러 오셨구나. 네, 아마 즐기러 온 거고 아, 무대에 막 난입할라 그러면 그냥 묶어놓든지. 그러니까 공연 중에 수첩 아, 있는 거. 아, 그 얘기. 네. 아, 근데 자꾸 네. 묶어. 재밌는 멘트 생각나는데. 아니 미안해요. 아, 손발이 묶여 버렸어요. 아니 이거 방송이었나 할 수 있나? 아니 나 이렇게 묶다라는 말 평소에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 저만 보면 나오나 봐요. 방목. 아니 어쩔 수 없이 곽범 씨 신경 안 쓰셔야 될 거예요. 네네네. 묶범. 네네네. 묶범. 묶범 씨.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묶은 게 아닌 자른 겁니다. 어, 지진 거죠? 네네. 그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지졌다라는 얘기까지 좀 하지 마요. 지진범 씨. 지졌다는 거 무슨 네, 좀 지진 홍보. 지졌다 이런 좋은 얘기 있잖아요. 지진 홍보대사로. 뭐 쇠 같은 거 달군 쇠로 그러면 뭐 지지는 건가요? 그쵸, 오졌다 그 지졌다 뭐 이거잖아요. 추노, 아니 추노에 나오는 거. 야! 그걸로 지진. 너무 크지 않아? 아니 지진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왜 그 지진 그거 막 홍보 아 그거 하잖아요. 그거를 여진구 씨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우리 이제 지진 데뷔하라고 지진범이 나가는 거예요. 지진이 씨도 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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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지진이 선배 되면 안 되겠다. 아, 이미 앞서 지진이를 넘으려고 지진범이 되겠다뇨. 근데 그게 육체 어딘가를 지졌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 나는 앞으로 그러면은 뭐야 이게? 지렸다라는 1편 안 하겠습니다. 지렸다. 아, 지졌다. 저 제가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알려를 보여가지고 찢었다가 아니고 야, 넉살 지졌다. 야, 오늘 많이 듣거든요. 오늘 무대 지졌다. 어, 오늘 지졌다. 야, 너 잘 지졌다. 오늘 고졸레뻔 지졌다. 아니, 근데 아니, 저번 주 걸 왜 끌고 와요? 아, 고졸레뻔. 성탄님이 저한테 고등래퍼 나오셨죠? 아니, 제가 참가한 건 아니고요. 고등래퍼 할 때 이미 한 30 30 중반 아니었어요? 30은 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력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은 아. 나왔어요. 아, 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졸래퍼가 고졸래퍼 아, 재밌는데? 고졸래퍼 지졌다. 와. 네. 이렇게 또 아. 많이 얘기 있어요. 고졸래퍼 폼 지졌다. 와, 어려운데. 아니 그래서 사실 개인기 있냐고요. 그러니까 네. 개인기보다는 네. 없다고 하신 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어, 개발하고 없는 밀고 있는데 안 밀리는 게 있어요. 나 있어 있어. 밀고 있는데 안 밀리는 게 있어요. 컴온 컴온. 여기서 정우성 형님 성대모사. 정우성 형님. 이게 내 제일 좋아하는 거. 우성 형 좀 그래도. 아 이거는요. 우성이 형 좀 무서운. 근데 성공한 게. 아 이거는 저는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렇죠? 우성이 형한테. 네, 앞에서 실제 앞에서 하고 어. 너무 웃어 넘겨주셔가지고. 아 예예. 그 아, 예. 나는 그딴 건 모르겠고. 어 어땠어요? 그 아, 최근에 다 웃고 있어요. 더 해줘, 좀만 더 해줘요. 최근에 또 그것도 생겼잖아요. 뭐, 정우성 뭐. 선배님 웃는 거. 어, 아니야. 짜다. 밀고 있는데 안 밀려요. 아,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운드만 들어서는 안 돼. 맞아요. 같이 봐야지 연기를. 면상을 봐야 돼. 사실 이게 얼굴을 봐야 되는데.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정우성 형님 얼굴 모사를 좀 하거든요. 그치. 아, 목을 이렇게 빼고. 맞아, 맞아. 어디서 가우 잡고 있어. 아니요. 아, SBS라고요, 여기. 아, 아 그게 영화 대사예요. 아, 대사니까? 네. 근데 왜 땀을 왜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정우성님 한 방에 이거 뭐. 아, 저성이. 아유, 뭐, 미어듯이 흘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곽범 씨가 그 수분이 배출될 때가 많이 없어서 땀이 많이 나요, 실제로 공연하고. 아니, 그걸 또 뭘 변호해요. 실제로. 제일 일부.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새 채널을 열었잖아요. 아, 예, 예, 예. 어. 여기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네. 얘기하려는데. 이재율 씨가 하는 네. 스낵타운. 어, 네네. 아,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저희가 그 이제 빵송국 스낵타운도 네. 좋아하시는 면상들 예, 모여가지고 예, 예. 여행 가는 컨텐츠를 하나 이제 열어. 여행. 아, 여행 또 네. 저기.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네. 어, 네. 예, 예.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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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계일주. 박범 씨 또 모르는 척 하지. 알죠. 어떻게 몰라요. 아무튼 네, 네. 메타에서 몇 메타라고 메타 코미디 소속 오! 이제 코미디언들이 아, 놀러 가는 컨텐츠를 만들었어. 이름 잘 지었다. 아,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몇 미터 SNS에서 아 맞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네. 정찬성 씨가 네. 그 정도의 라인밖에 안 되냐. 네. 맞아 맞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저희 회사 아티스트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정찬성 형님 좀 오해를 해서 그 친구 한번 지금 트위스터로 한번 꺾을 것 같습니다. 아, 누구요? 재규라고 이재규로 스탠드업 아, 코미디언인데 네. 아. 이 친구도 주짓수 블랙벨트예요. 아, 블랙벨트? 네, 블랙벨트. 네. 실제로 십몇 년을 수련해서 와, 블랙벨트는 흔치 않은데 이 정찬성 형님한테 단게 아닌데 네. 그걸 정찬성 형님이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약간 지금 그 구도인데 좋다. 한번 그, 네. 그냥 꼬여서 척추가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치? 바로 촬영하시는 무조건 해야 돼. 봐야지. 저희는 아티스트들이 움직이면 카메라입니다. 그쵸 그쵸 네. 그쵸. 저희도 초빙 좀 해도 되나요? 친구들 좀 해가지고. 맞아요. 아유, 너무 좋죠. 아유, 너무 좋죠. 일 커지네. 네. 원래 두드러 맞을 때는 보는 사람이 많아야 재밌어요. 두드러 맞다니까. 사실 찬성이도 블랙벨트. 뭐 그걸 떠나서. 맞아요 맞아요. 정찬성 선수. 그래서 뭐죠? 뭐죠? 난 좀 네. 그래가지고 컨텐츠 아 메타에서 몇 메타 네 메타에서 몇 메타 네 메타에서 몇 메타 네 뭐뭐뭐 하고 있다고 했으면 하고 있다 아 하고 있다고요 라디오에서 처음 봤어요 뭐뭐뭐뭐 서로 뭐뭐뭐 아니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고 아니 갑자기 뭐죠라 그래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저희가 여행 가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해서 너무 잘 되고 있다 1회는 올라왔죠 1회 2회 3회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이거 나올 때쯤 4회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1회가 지금 조회수가 이거 올라갔지만 한 50만이 넘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영상 좀 올린 한 3개 올렸는데 지금 4만 명 정도 구독자가 또 오, 네. 아니 되게 빠르네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네. 지금 그 조사하는 그 리서치 그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대한민국 코미디 부분 9위로 급상승 1위는 누구예요? 1위는 어떤? 아 이게 급상승 코미디언이라서 네. 지금 이제 지금 1위가 지금 1위가 네. 누가 제일 정말. 빨리 올라가는지 아니 여행은 그럼 뭐 국내 쪽으로 혹시 일단은 국내로 가고 있고 근데 이 정도 조회수면 해외도 뭐 가능하지 막 몇 백만 도와주셔야죠 여기 어떠신 분들이나 뭐 이런 네막 노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 좀 도와주시면 막내 작가님이 아, 자꾸 왜 뭘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자기 펴달라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 저희가 근데 작가님이 필요하시긴 하거든요 저희가 저희 작가님 들어왔잖아요 SBS 라디오 하시던 작가님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만 들어오세요 예. 실제로 아니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한 분 더 한 분 더 한 분 더 아무튼 네 지금 네. 태계일주할 시간이네 아, 하는 게 이렇게 많아 야 오늘 볼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일요일날 태계일주 마지막 회 할 시간인데 라디오 틀고 같이 봐주십시오 이제 네. 네. 이제 슬슬! 이시연의 텐도 마지막 회잖아요 오늘 그렇죠 네네네. 다 마지막이에요 조금 쉬겠네요 태자 들어간 거 이쪽이 좀 잘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러네 태계일주 뭐 텐 뭐 이런 거 텐 오 맞네 메타? 여기서 몇 메타? 몇 메타? 몇 메타? 몇 메타? 몇 메타? 몇 메타? 여기서 몇 메타 한번 불러주시죠 오 진짜요? 네 몇 메타 저도 불러줘요 오 진짜요? 어? 그렇죠, 진짜로. 1박 2일 가요. 어디로 가는데요? 근처로 가요. 아, 좋아요, 좋아요. 가고 싶으신데. 일단 인류에 보고 얘기하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진짜로. 가면 막 고생하고 이러진 않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재밌어요. 되게 짧게 찍어요. 쉬다 오는 거예요, 쉬다 오는 거. 네, 진짜. 쉬다 오는 거. 아니, 거짓말이지. 1화 보고 올게요, 일단. 아, 네네, 보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1화 보고 오면 안 되고, 지금 가지 마십시오. 지금 마피아 게임 할 시간. 여러분, 왜 다 가려고 지금 볼펜 집어넣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날은 사실 진짜 마피아 게임 안 해도 돼. 더 얘기할 게 많은데 그렇죠. 아, 아쉽네 또 마피아 게임 해야 돼 해야 돼 하긴 해야죠 네, 어쨌든 해야죠. 자 마피아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아, 아 여기 예. 대답한 거가 있어. 대답을 안 하면 마피아 게임 시작을 안 해. 아니 뭐야? 마피아 게임 시작할까요? 아니 형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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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거 정확히 저번 주에 다른 분이야. 저번 주에 다른 분이 오신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대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아, 저... 여기 정확히 어떻게 예, 예. 써 있냐면 뭐로 써 있어요? 이제 슬슬 마피아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라고 예. 써 있으면 여기 다음이 넉살 곽범 이제 대답하고라고. 있는데 진짜 대본대로 가네요. 고개를 끄덕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선배님이 저는 디테일을 지금 파악한 게 물음표가 두 개가 있으면 좀 세게 물어보고 하나가 있으면 살살 물어보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대본을 또 확실히 소화하시는 거 배우분이시라 작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게 다른 게 아니 정확히 그리고 감정선을 다 적어오셨어요. DJ를 하시는데 넉살 벗고 이재율 가로 열고 대답하고 가로 닫고 노희경 작가님이라고 이 점 하나도 빼면 안 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신 당부를 하셨어요, 저한테. 예. 시원아, 바꾸지 마라, 대본. 아.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배우 대답들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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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리하고라고 적혀있죠. 네. 정리 어떻게 하실 거죠? 정리하고. 정리를 일단 한번 하시고. 됐습니다. 아, 속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것도 먼저 속으로, 속으로 정리했어. 절지선이라 이렇게 한 거야. 아. 흐름을 끊어간 거구나. 그럼 이제 진짜 오늘의 코너. 그렇죠.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새로운 목소리 정예인 씨의 목소리로 설명을 들어보시죠. 아, 또 너무 무서워. 정신없이 폭격이 또 시작됐구만. 아,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아니 지현이 형 갑자기 부산의 정관이란 동네 얘기할 때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근데 실제로 봤거든요. 나도 보면 가다가 진짜 이거지 동네이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 괜찮은데 맥락이 너무 웃긴 거야. 갑자기 정관 끊었다 얘기해서 정관 얘기하는 게 좋은 얘기였어요. 왜냐면 스토리로 많이 오거든요. 그 지나갈 때마다 표지판 찍어가지고 내가 정관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보면은 찍어서 저한테 보내. 정관에 또 막 네. 끊는다 묶는다 이게 엄청 많아요. 왜냐면 소고기가 유명하거든요. 그래갖고 정관에 사투리로 정관에서 소고기 하등에 끊을래 이런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소고기 끊을래. 정관 끊을래. 소고기 막 하등에 끊어볼까 이러고. 정관 끊을래는 뭐 생각하는 거 많잖아. 뭐야 정관에서 저 다 끊을까? 정관 거기 고기 물이 묶까? 묶을까? 묶을까? 고기 묶을까? 그 꼬이면 안 된다. 묶을까? 그 정관 가 그 소 정관 끊을까? 아니 섞이면 헷갈려서 단어 하고 싶은데 소 정관 묶을까? 나도 하고 싶은데 엄씨 정말 너무 죄송한데 선민이에게 저 친구 좀 재미없지 않니? 라고 의문형으로 물어봤어. 그거 세 번 물어보셨어. 의문으로 물어봐. 의문. 왜냐면 정말 궁금해가지고 나. 나 정말 저 친구는 어떤 친구야? 정말 재밌는 친구니? 너무 죄송스럽다. 근데 진짜 첫 질문이 좀 무례하네요. 방금 재미없지 않니? 선민이가 이러죠. 형님 그 얘기 범이 형한테 안 하시는 게 네. 담아두는 스타일. 이렇게 너무 재밌는 분이시라는 걸. 덕격 끼죠 두 분 뭐. 아, 우리 뭐 해야 되잖아. 뭐 해야 되잖아. 네 지금 일단은 이거 보실 때 뒤에 비추니까 잘 가리고 봐주시고 자기 신분 노출할 때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 주세요. 버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아직 재밌겠다. 일부이고요. 아직 일부예요? 아직 일부고 주님만 뽑고 나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제만 알려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아 일부 2부구나. 자. 네 잠시만요. 마이크. 네. 먼저 제비 뽑기로 마피아 시민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 누가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예. 뽑아보시죠. 자 뽑아보시죠. 느낌이 아유. 오잖아 딱 잡으면. 아유, 제발 제발. 아 죄송한데 댓글에 또 열흘 전에 했던 축구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아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축구가 열흘 전 축구. 잠깐만 아 이거는 아 그러네요. 예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예 다 좀 볼까요? 확인하고 예, 예. 잘 가려주십시오. 예. 자 이번에는 형님이 한번 토크 주제 한번. 네 이번 토크 예. 주제 남탕 토크 너무 웃긴 군 시절 에피소드는. 아이 극단적으로 가네. 자 이제 다들 네. 확인하셨죠? 네네. 네 그러면은 베디어 참가 마무리를 하시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많은데 나는. 그러게 해병대 네, 해병 조교. 어, 해병 조교는 뭐야? 거기서 조교를 한 거죠. 좀 다양한 간부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조교들은? 아니요 해병대는 다 간부인데 훈련을 조교는 많이 하니까? 이제 병들이. 저는 신교대 조교였어요. 아 진짜요? 아, 네. 훈련 육군 신교대. 거기는 약간 구조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르겠죠. 조교들이 그런 거 안 하고 딱 그 자기
특수 목적만 가르친 조교들. 아, 무슨 경우? 그러니까 뭐 공수 조교. 아, 이따 이따 얘기 있다. 있다. 아, 네. 근데 뭐 이건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군대 얘기는 애시당초 별로 재미없잖아. 아니 너무 극단적으로 버리는 패처럼 남자 내모아놓고 군대 얘기로. 야 오늘 아예 그냥 끝으로 가는 거야. 끝으로 가네. 진짜로. 아니 가봅시다 한번. 네. 어차피 다들 태계일 죽을 거야. 축구도 안 먹어요. 네, 네, 마지막이라고. 아 매 매섭게 잘라내. 태계일 죽을 거야. 어 괜찮은데. 어, 괜찮지. 비슷하네. 비슷해. 비슷해. 약간 탁성 들어가면은 완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시 돌아온 이시연의 텐을 듣고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배우 이시연입니다. 옆에는 배디 없는 일요일, 저 대신 텐션을 올려줄 꿀잼 토커, 망한 개그도 자폭으로 승화하는 두 분, 개그맨 곽범씨, 이재율씨, 그리고 진행놀까지 맡으며 텐션을 올리고 있는 넉살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게임. 아, 그렇죠, 이제 토크 주제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원래는 제가 배디가 있을 시에는 제가 이제 시범조교로 항상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뭐 자유롭게 먼저 딱 떠오르는 얘기가 있다. 네. 군시절. 일단 뭐 다들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그러니까요. 예. 재율 씨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질문을 예 다녀오셨죠? 대한민국 최전방 특수 전투 경찰을 갔다 왔습니다. 전경 의무 경찰이죠. 의무 경찰. 아, 어디 있었어요? 전 일산경찰서에서 집이 일산이잖아요. 집이 일산인데 일산을 찾아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연고지로 발령을 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왜냐면 외출이 잦아서 의경은 왜 아는 분이 계셔요? 의경을 가셨구나. 아니 원래 의경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치, 외출 그치. 시간이 맞아, 맞아. 있으면서 진정해. 예, 예, 예. 제 친구 그 친구 여사친이죠. 네. 미술원 같이 다니던 여사친의 오빠가 네, 네. 그 제가 전주예요. 네. 전주인데 이제 거기서 의경을 하셨는데 그 높으신 분 운전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있던데요. 어디 모셔다 드리면 배디도 운전병 장군 장군. 그래서 네. 집이 너무 가까워서 밥을 어디 가서 먹고 와라 그러면 뭐 딴 데서 안 먹고 집에 가서 밥을 이렇게 먹고 집에서 그냥 만화책 보다가 시간 맞춰서 나가고 그치, 했더니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집에 자주 오니까 하루는 그런 얘기 하셨대. 야 오늘은 자고 가라 그랬대요. 너무 매일 오니까 그래도 군인인데 아예 그래도 어머니 들어갔어야 됩니다. 아 엄마 그럴 수도 없어요. 와 우리 부러운 이야기네요. 진짜로 아, 네. 그렇죠. 사실 저도 막 부모님이 면회 오고 누가 면회 오고 이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제가 그냥 항상 외출 때 집에 가면 그렇지 그렇으니까. 그렇지 주말 외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외박도 이제 똑같이 군대랑 비슷하게 있죠. 일주일에 한 번 휴가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얘기 나온 김에 재율님이 한번 좀 썰 있으면 재밌는 썰 한번. 아 지금 배꼽 빠질 준비. 이게 근데 쉽지 않거든요. 아 나 골라야 돼 나는 사실. 너무 많아. 군대 얘기. 네. 야 뭐 살짝 거짓말해도 네. 돼요. 아 살짝 거짓말도 가능한가요? 군대 얘기는 조금 저 네. 과장과 뻥튀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네. 뻥튀기를 좀 해줘야죠. 아니, 재밌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예. 그 한창 촛불 시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아, 그쵸, 그때 그쵸. 제가 이제 병장이었거든요. 와, 의경은 이제 수경이라고 하는데 예. 그 차벽을 쭉 세웁니다. 그럼 그쵸. 그 사이로 차벽.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그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차 위에 두 명씩 배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차 위로도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으니까. 아, 그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쵸. 네. 버스 위로 두 명이 배치가 됐는데, 네네네. 그때는 굉장히 평화 시위를 할 때였어서, 네. 그 의무경찰 분들이랑도 막 소통하고 그랬던 거예요. 막, 예. 막 싸우는 그런 시위가 아,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평화적으로 네. 시위가 진행됐는데, 제가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가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한겨울이었거든요. 예, 예. 귤을 한 봉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거기서. 예. 근데 그분이 그 배고픈 눈빛을 딱 보고 저한테 주까? 주까? 이렇게 된 거죠. 오, 예. 그래서 그분이 저랑 눈이 마주치고 나서 귤을 던지려고 하신 거죠. 아 세상에. 근데 아, 예. 귤을 던지려고 하니까 설마. 저한테 정확히 던지셔야 되는데 멀지 않았어요. 던지셔야 되는데 그분이 딱 던지는데 앞에서 살짝 밀렸는지 아이고. 그 버스 창문에 시위가 시작됐네 이제. 너 때문에 평화 시위를 깼네. 평화 시위에서 창문에 직구로 던진 거예요. 어, 이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뭐야 됐겠네. 그때부터 이제 그 버스에서 내리면서 야 이거는 아니, 선을 넘었다. 저 사람 귤 던졌어. 이거는 바로는 아닌가요 이거?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됐다 근데 이제 제가 막 내려가서 또 오해도 풀고 했죠. 이제 아~ 그때는 이제 병장이었으니까 아~ 아, 이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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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큰일 날려고 한 거다.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아~ 잠깐만 네. 여기서 이제 마피아를 또 찾아내야 되니까 네. 너 지어낸 얘기야 혹시? 아니요 이건 전 싫어합니다. 전 약간 귤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재율님한테 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차에 던진 거 아니야? 재율님을 맞추려고 너 거기 딱 있어? 딱 있어. 너 거기 있어. 이게 너가 타는 차구나. 귤 간다. 직구 간다. 아, 근데 이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역사 씨는 어디 아, 갔다 오셨어요? 저 갔다 왔죠. 저는 이제 7사단 수색대대를. 7사단 칠성부대. 맞습니다. 재밌는데 다녀오세요. 사실 수색대대가 예. 저기 작전이 왜 그러죠? 예. 네? 편하다고. 아, 그거는 중대입니다. 중대가 아, 중대는 GP 안에 들어가서 경계 근무를 하고 네. 대대는 실제로 다 서로 자기가 힘들었다고. 아, 아 그렇죠.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수색과 매복을 3일에 6일에 한 번씩 해야 됐기 때문에 와. 그냥 한 거예요. 안 시켜. 아니 무슨 소리예요? 누구한테 피한 거예요? 그냥 숨은 거예요. 보여주기 식으로. 라이브 채팅에 수색 견이셨냐고. 아니 여러분. 야 지졌다. 야 또 시작이네. 군대 가서도 지졌다. 지졌다. 그래요. 수색 지졌다. 개로 다녔습니다. 계속 지졌다. 개 좀 맞고. 이게 인디 오늘. 수색견 그 되게 높아요 계급. 그치 그치. 네, 맞아 맞아. 거의 영 중상가 막 하상가 이러지 않나? 거기가 그 급이 장교급이라고. 그쵸 그쵸. 아 장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철책선에 들어가서 뭐 지뢰 같은 것도 뭐 이제 적군이 이렇게 막 설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안 시켜도 지뢰 찾기 아니 시킨 그게 일이에요 저한테 누가 안 시켜도 안 시켜도 안 시켜도 잡혀가죠 안 시켜도 세상 천재 지뢰 찾기로 안 시켜도 막 나서서 지뢰 찾기라고 말씀하시면 컴퓨터 얘기하는 거 컴퓨터 예. 지뢰 찾기 아니야 아니, 진짜로 뭐 안 시켜도 지뢰 찾기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장비를 안 시켜도 만들어주려고 한 거죠 월북의 월북 그렇죠 들어가면 저 그쪽은 잘 몰라서 철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해병대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뭐 저는 그 수색대대를 다녀왔고 그리고 사실은 범영님이 또 네네. 장전된 얘기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뭐 최근에 어떤 그 땡튜브의 해병대 네. 특집으로 나가서 지금 그게 한 시간이 넘는 분량인데 백몇십만 조회수 야~ 거기서 레전드 썰을 너무 많이 풀어놨는데 아~ 네. 하나 재탕 하나 해줘 진짜 아~ 최고 좋은 걸로 그게 또 이제 방송이 땡튜브에만 가능한 게 있고 이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쓰라는 걸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거 또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저도 병장 때 공수 훈련을 봤어요. 낙하산 훈련을. 아, 해병대가? 네. 근데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병장 때 받았는데 헬기에서 한 번 뛰고 비행기에서 두 번 뛰면은 이제 아, 해용증을 줘요. 맞죠. 공수를 레펠, 했다라는. 예, 예. 레펠이 아니라 낙하산. 아 예, 낙하산? 네, 낙하산. 와, 밀리터리 낙하라 그래가지고 오, 예. 비행기에서 뛰는 거예요, 그냥. 뛰는데 3주를 훈련 받는데 예. 굉장히 무서운 교관님이 계셨거든요. 눈도 못 쳐다볼 정도로 눈만 마주쳐도 그냥 그 사람 그 정도로 화가 많으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가 그렇게 막 화가 3주 동안 화를 내시니까 이게 좀 아프시겠다. 너무 집에 목도 아프시고 아, 혈압이 그 정도, 좀 안 좋으시겠다. 안 좋으시, 그 정도로 무서운 분이 있는데 점프 마스터라 그래가지고 먼저 비행기를 한번 띄우고 보여주세요. 비행기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자 오늘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내가 뛰면서 보여줄 테니까 날 보고 낙하산 줄을 조정을 해라. 이걸 먼저 보여주세요. 시범을 예, 예. 교관님이 뛰신다고 하시네요. 밑에서 다 이제 앉아서 보는데 혼자만 벙 하고 낙하산이 위에서 펴졌거든요. 네. 그 무서웠던 분이 이제 낙하산 줄을 안 건드리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뛰는 이제 훈련병들 이제 조절해서 이제 자기 예, 예, 예. 드랍 존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가는데 우와 박수 우와 하는데 방향이 이게 해변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쭉 가지도 비닐하우스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사고네, 사고. 아, 안 다치고. 안 다치고. 아, 이게 건드리면 안 되니까 아~ 본인도 얼마나 줄을 당기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 이렇게, 이렇게만 당기면 일로 네. 들어갈 수 있는데 안 건드시고 어떻게 비닐하우스. 그 쏙 들어가면서 그 뒤에 아예 그분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어요. 아~ 너무 귀엽게 들어가셨거든요. 아무래도 낙하산... 딸기처럼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저기 배틀그라운드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뭐가 좀 게임 배틀그라운드 많잖아요, 비닐하우스. 뭐 주스러 가시는 걸 수도 있고. 그래도 낙하산 잘 묶으셔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아~ 다행히. 아, 역시 해병대 좋습니다. 야, 또. 저는 군 시절 뭐 제가 사실 숙달 때는 저기였거든요. 그 신교대 네. 재밌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한 친구도 많잖아요. 예. 훈련병 데리고 저희는 네. 야밤에 근무를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야밤에 근무를 나가요. 탄약고. 그렇죠. 네. 조교 네. 하나, 네. 그리고 훈련병 다른 타중대 두 명을 데리고. 그런데 네. 네. 이제는 뭐 제대한 지 20년 지났으니까 네. 그 탄약고 산에 철원에서 내려 앉아있어라 앉아라 앉아라 이렇게 앉았어요. 그렇죠. 너 뭐하다 왔냐? 뭐하다 왔습니다. 너 뭐하다 왔으니까 전 퇴마사였습니다. 이런 거. 재밌다. 나는 재밌어. 나는 솔직히 퇴마사라는 직업? 무당도 아니고 퇴마사? 기가 막히다. 검은 사제들? 몰라. 퇴마사래 자기가. 좋다. 눈도 살짝 이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아. 내가 가운데 이렇게 하이버 깔고 앉아 있었는데, 야 얘 맞냐? 같은 중대 같은 훈련병 옆 번호잖아요. 네. 엑소시스트. 맞습니다. 이러고 저 2002년도에 2003년도구나. 예예. 예. 맞습니다. 이러는 거. 직업이 퇴마사인 거잖아요. 응. 퇴마사. 퇴마. 나 솔직히 아, 처음에는 야 그래도 사차 직업이네요. 퇴마사 뭐 마법사 이런 것도 비슷한 직업들이잖아. 아무튼 그래갖고 퇴마사. 에이.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 예. 우리 탄약고 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을 걸어와서 근무를 봤는데 저 밑에 이제 대강당 옆에 무덤이 있었어. 누구 무덤이냐? 우린 알고 있었다. 워낙 오래된 거일 때 엄마랑 애기 무덤이다. 난 알고 있었어요. 저 누구 무덤이냐? 그러니까 아, 저기는 엄마랑 애기 무덤입니다. 오! 거기서 아~ 약간 장난이 아니고요. 이게 뭐야? 아니 묘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와 애기 무덤. 옆에 있는 애는 엄청 좀 진짜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표정이잖아 나한테 그런 표정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 뭐 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있대. 아우. 아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근데 나 깜짝 놀랐어. 뒤에 거울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오 뭐야? 어 귀신이. 근데 작가님이셨어. 작가님. 평소에도 많이 들어 귀신. 나는 이 작가님이랑 그 넉살형님이랑 엄마랑 애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들어봐. 애기는 나죠 근데. 여기까지는 나죠. 다른 애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잖아. 물론 뭐 거기서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어? 그게 내가 왜 와? 왜 와?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 얘기하면 온대는 거야. 그렇지.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면 온대는 거야. 왜냐면 자기에게 무슨 원한이 있거나 이런 걸 들어줄 줄 알고. 와 근데 그때 진짜 총을 들었어.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말을 한다. 일어나가지고 가더니 이거 대박이다. 말을 했잖아. 대박이야. 오늘 마피아 찾았다. 야 여기 뭐 이렇게 적혀 있었구나 그냥. 퇴마사였구나. 야 퇴마사. 아니 야 퇴마사를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 근데 퇴마사가 어떻게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톤이었다라는 거지. 이런 톤으로. 어느 나라 엄마와 아기였는데. 아니 내가 집중하고 있던 내가 싫네. 이런 막 빨려들었어. 내가 봤을 때 시원 형님 맞아. 왜냐면 앞에를 세 명 던져놓고 내용을 짜신 거야. 일단 얘기 들어봐. 아니 나는 직업 중에 퇴마사라는 게 이게 끝이에요. 아니 메이땡 스토리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메이땡? 뭐 직업 선택하기도 아니고 무슨 퇴마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어딨어요. 야, 아,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와, 아 근데 아니 조교 하사자 뭐, 진짜 얼마나 좀 탈영한 친구도 있었어요. 아이고 탈영 이 얘기는 너무 근데 그렇죠. 범죄니까. 근데 저도 이게 미군이랑 같이 훈련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천막 치고 있고 그 포천에 그 미해병대 부대가 있는데 같이 훈련해요. 거기는 이제 건물이 있고. 근데 훈련하다가 저희가 이제 너무 천막에 있으니까 씻으러 한 번씩 들어와라 부대로. 근데 거기는 아예 주소가 미국이에요. 미국 주소를 쓰면 거기로 택배가. 그런데 포천에 미해병대 부대가 있는데. 씻으러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밥도 줘요. 근데 그 되게 유명 프랜차이즈 뷔페처럼 잘 돼 있더라고요. 밥 먹고 이제 씻을 사람 씻으러 해서 딱 씻으러 갔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군인인 게 밥 먹을 때도 총을 딱 어디다 놓질 않아요. 차고도 먹는구나. 자기 총은 무조건 자기 훈련이 아닌데도 훈련이 아닌 그 거기는 그리고 훈련장인데도 총을 무조건 이렇게 옆에 둬야 돼요. 아, 불편하겠다.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메고 이렇게 먹고 그리고 그대로 들고 가 10번 버리고 갔는데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어떤 그 체구가 좋은 미군이 샤워를 하면서도 총을 메고 내 얘기 들어봐 집중하고 있던 내가 나 마지막이야 군대하고 있던 내가 아니 진짜라니까 저질이야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미국 하이틴 드라마 보면은 그 샤워실 그 칸칸이 돼 있어요 거기는 되게 잘 샤워실도 근데
들어와서 봤는데 라이브 채팅도 안 올라온다 이제. 아니 뒤에서 봤는데 총을 메고 샤워를 하더라고. 아니 댓글에 아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니 댓글에 총 맞았으면 댓글 아니, 댓글에 아니 이게 실제 내가 한 얘기예요. 잠깐만 이거 유튜브야? 안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되잖아요. 아니 안 쓰지 아니 녹음이니까 과감하게 던져보는 거죠. 녹음이니까 안 쓰시면 되잖아. 아니 여기 또 마무리가 안 됐어요. 좀 자극적인 얘기가 좀 나와. 곽범은 공포탄이냐고 그럼. 아. 근데 제 얘기가 지금 마무리가 아예 안 됐는데 그게 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공포탄도 뭐였어요? 약실은 있으니까. 그럼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였어? 그게 뭐였어? 아 실제 얘기예요. 거기서도 한 얘긴데. 아 예. 흑인분이셨어요. 오케이. 몸이 되게 좋아. 아 왜 이래? 근데 네. 씻는데. 총이 있는 거예요. 네, 총을 갖고 있어요. 총 담을려. 뭐냐고 아니, 총이. 진짜 얘기야. AK 아니, 총을 뭐 갖고 왔는데. 그래서 총을 메고 샤워하나 했는데 총이 아니더라고. 듣고 있던 내가 바보야. 지금 내가 이거 나는 지금 PD님 이렇게 정색한 거 처음 봤어. 네네. 진짜 이거는 안 쓸 거니까. 네네. 아, 이거 어차피 안 쓸 거니까 토크에서 언급하지 마. 아니 군대 재밌는 썰 하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 재밌는 썰을 얘기했는데. 아니 땀을 또 왜 이렇게 흘려요? 아니, 안 받아주니까. 아이엄 씨 근데 군대 추억이 그렇게 또 좋은 추억이 많으신 분. 네네. 그렇게 좀 다시 군대로 가세요. 아, 총내기는 조금 더 한때 언급 금지. 네. 알겠습니다. 아, 개그맨 시험에 자꾸 떨어질 때 다시 입대할까 이런 생각도. 무슨? 아, 간부로. 아, 이거 좀 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수색 때 뭐 지뢰 찾기만 얘기하고. 아니, 지뢰 찾기라고 하시면은 게임이 자꾸 연상되니까. 뭐 재밌는 얘기 그 워낙 전방이라서 네. 짐승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게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아예 그 철책선 앞에 있는 데라. 눈이 많이 내리면 간부들도 못 오고 그냥 독립 소대가 갇히는 정도로 이게 이제 산골인데 이제 선임병이 저보다 어린 병장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운 병장이 있는 거야. 저만 보면 쥐잡듯이 막 잡고 막 혼나고 있었어요. 되게 키도 저만 해요. 막 좀 무서운데 나와가지고 또 막 혼나고 있었어. 막 넌 뭐 나이 그렇게 먹고서 뭐하냐 이렇게 또 바보냐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인권까지 막 이렇게 막 물어뜨리려고 잘 듣고 있었어요. 막 되게 막 무섭게 또 얘기하니까 나이 어려도 무섭잖아요. 또 이 선임병이라는 게. 근데 갑자기 매 한 마리가 독수리인지 맨지 엄청 많아요. 전방에는 강한도에 많이 들었어요. 그게. 또 진짜로 그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것도 나요. 막 막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혼내고 있던 선임병도 슬슬 매를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계속. 저 계속 너 막 계속 근데 위를 보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무서우니까 어디 앉을지 모르니까. 진짜 저희 머리에 무슨 사막에서 그 노리는 시체 쪼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것들 뭐 이렇게 계속 저도 계속 무서워가지고 내려오진 않겠지. 뭐 이러고 막 혼내다가 갑자기 머리 위로 둘 사이로 갑자기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야. 매가? 근데 그 무서운 그 병장이 그때 야 이러면서 하면서 매소리를 냈구나. 매가 자기가 먹던 거 뭐 짐승 꼬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뭐라고? 진짜 웃긴 게 꼬리 같은 게 저희 사이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만화처럼 와! 야! 이러면서 딱 둘이 이렇게 양 옆으로 점프하고 꼬리 같은 게 딱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은 안 혼나고 둘 다 이제 좀 웃겨가지고 당황스럽고 해서 조심해 하고 일단 들어갔었다. 아, 네. 수색견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아, 걔로 얘기한 걸로 하네. 웃긴 얘기는 뭐, 뭐 혼난 얘기만 자꾸 떨어져서. 이게 오늘 지금 마피아 찾기 쉽지 않겠다. 그렇구나. 아하. 이렇게 섞어버리면 꼬리가 일단 나왔거든요. 공부 다 이기셨어. 다들. 근데 저는 오늘 약간 의심되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문 정도. 아, 저는 항상 넉사 씨가 항상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왜냐면 저번 주에 제가 한탕 했거든요. 어 그래요. 예. 아, 근데 워낙 이걸 지금 몇 년째 하시니까. 테라사는. 테라사는. 아, 나 그냥 라디오에서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아, 근데 저는 너무 좀 안쓰러워요. 이시연 선배 얼마나 놀랬을까? 군대 얘긴데 제시어가 퇴마사야. 이거 어떻게? 아 근데 아니 진짜라니까 정말. 제 기준에서는 시연이 형님이 이제 지시어 퇴마사가 나와야 완벽한 그림인데 네. 범이 형님도 약간 좀 의심이 돼요. 아하. 네. 왜냐면 얘기가 재밌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예예. 이 비닐하우스 쪽 그쪽 얘기할 때 네네. 뭐가 단어가 하나 있지 않았을까? 어? 비닐하우스 얘기할 때 딸기 얘기를 갑자기 했거든요. 딸기처럼. 딸기.
제가 이제 세 번째 나오다 보니까 이 혼선을 주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때도 장난 아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냥 괜히 에피소드 얘기한 척하면서 이상한 단어 얘기하면서 미치니까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딸기. 딸기가 약간 의심이. 왜냐면 시원이 형님도 귤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한 글자를 외자라서. 외자는 잘 안 나오고. 그치. 귤하고 넘어가기가. 외자는 근 몇 년간 없었어요. 그리고 아, 여기 몇 년 동안 나오신 거예요? 아니, 넉살 형님이 계속 하셨으니까. 저는 애청자잖아요. 아, 여기서 점수 또 올라가네. 네. 아니야, 보니까 평소에. 하이에나 같아. 평소에 확실히 안 듣는 스타일인데. 어, 하이에나? 하이에나라고 하셨네요, 갑자기. 하이에나? 갑자기 왜 나왔지? 아, 하이에나가 나오는 게 하이에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는데. 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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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뭐야? 그래야? 그, 뭐야?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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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의심되네, 이제. 의심, 의심! 모르겠어요. 아, 근데 테마사는 그게 만약에. 진짜 완전 테마사는 진심입니다. 다 지어낸 이야기라면은. 나와요, 이것도 진심. 뻥 아니래니까 나와라 어머니 진짜래니까. 그 혹시 이거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퇴마사의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입이요? 어, 궁금해 진짜로. 내가 제가 만약에 그 조교였으면 수입을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건바이건인지 네. 아니면 건바이건인지. 뭐 계약이 어디 돼 있어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뭐, 얼마인지는 아니더라도. 눈빛이 건바이건 같은데. 아, 근데 아무래도. 너무 겁에 질려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 군대에는 특이한 직업 가진 친구들 한두 명 꼭 있어요. 맞아, 맞아. 네. 저는 타짜도 있었어요. 타짜? 아, 실제로. 실제로. 타짜인데 이거 타짜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 굳이 꺼낼 것까지가 없는데 타짜까지 나와. 아, 실제로. 아니 이게 퇴마사를 변호하기 위해서 제 거 카드를 아니, 꺼낸 거 아니 타짜가 실제로. 그냥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타짜 말고 화투패로 한 타짜 말고 당구 타짜가 있었어요. 에? 네. 그건 어떻게 그래서 실제로 얘기했어요. 그 친구 같은 거. 아니요. 이게 그 약간 그냥 잘 치는 거 아니에요? 잘 치는데 술을 죽여서 아~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모여서 치는 데가 또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아~ 네. 그냥 야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건 그냥.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은 보인대요. 아, 그래서 안 보이게 속일 수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몇백이 치는 길이 있고 아닌 길을 치면 걸리는데 딱 그 정도 치는 길로만 치는 그 야, 신기하다. 네네. 넉살은 아, 수색견. 저는 개죠. 수색견이었고. 그게 뭐야 그냥 수색 그리고 형님 수색견은 여기서 나온 얘기 아니 그냥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넉살은 수색견 이게 뭐야 그 사람 아니 여기 5만 원 주는 거 알아요? 왜? 5만 원 줘요 이기면 마피아 이기면 5만 원 주고 시민이 이기면 시민이 가져 원래 치킨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명 떨어지고서 두 번째 맞죠 우승자는 우승팀은 5만 원 첫 번째가 마피아 못 맞추면 치킨 낫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인데 바로 주나요? 나중에 왜 이렇게 급해? 나 안 줄 것 봐. 일단 뭐 어떻게 됐지만 오늘 다 가지고 나가시려고 하시죠. 저 헤드셋도 가져가려고. 죄송한데 이따가 주머니 좀 한번 카메라도 가져가. 근데 SBS 지금 라디오 이거 헤드셋 없어져서 이거 피탈 끈 다 해놓은 거 알아요? 진짜로? 실제로. 아 진짜로? 오, 진짜 이거 다 묶어놨어요. 아 이거 또 없어져. 여기 묶어놨네. 이걸 가져갔다고? 네. 없어져서 다 묶어놨어요. 아 아쉽다. 네. 진짜로. 어 근데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럼 우리 쪽인가 본데. 자 그러면 우리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의견을 해서 네. 첫 번째 마피아가 누구일지. 근데 누구일까요? 저는 그냥 테마사가 지시어였으면 좋겠어요. 맞아 개인적으로. 야, 너무 웃기잖아. 마피아가 지금 지시어를 성공했는지는 공개 안 되는 거죠? 그건 아직? 안 말해줘요. 귤 진짜 귤이랑 딸기는 있을 것 같은데. 아, 딸기는 무조건 있을 수 있죠. 그치. 귤은 확실히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가 겨울이었고, 예, 예. 귤을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귤로 기억을 하고 있고. 계절이 언젠가요? 저는, 5, 4, 3. 그때가 여름이죠. 여름에 딸기 없어요! 아! 여름에 딸기가 안 나옵니다. 아, 근데 딸기처럼 들어가요? 딸기처럼이라고 했죠, 이렇게. 아, 딸기처럼. 장식 맞게. 도대체 딸기처럼 들어가는 게 뭐죠? 그러니까 딸기를 네. 똑 탈 때. 똑 탈 때? 똑. 뭘 자꾸 떼고. 아니, 나는 단어를 그러면. 형이 줘요. 똑 떼요, 뭘. 나도 시현이 형처럼 대본대로 할게요. 딸기를 누가 똑 땁니까? 아니, 근데. 딸기는 똑 따요. 뭘 똑 따요? 딸기 농장 안 가봤어요. 똑 따요. 그 알려주실 때도 농장 사장님이 똑 따세요, 그래. 우리 하루 종일 따고 떼고 지지고. 지지고 벗고. 여러분, 죄송한데 이제 가셔야 돼요. 생방이십니다. 예. 아, 그만하시고. 네네. 네. 네. 말 그만하시고. 자, 예. 갑시다. 이제 누구 마피아 누구? 아, 저 버전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네네. 정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하나, 둘, 셋. 광범 형님. 오, 이대 2대 2예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더. 한 번 더? 근데 저는 아닙니다. 형 진짜 아니에요? 전 진짜 아닙니다. 진짜 딸기 똑. 저는 그냥 베테네 이거 그냥 흔들러 오는 게 재밌어서 자꾸 이상한 단어 집어넣는 거예요. 네. 흔드는 거 좋아하시고. 네. 진심 뻥은 저 퇴마사. 아니 이게 뻥이 아니라니까 진짜 퇴마사 진짜 진심.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맞아. 퇴마사 진짜 뭐야 눈 크게 뜬다. 아이씨 진짜라니까. 눈 감고도 했어. 제가 태마서 진짜 이게 뻥한 치고 나 너무 무서웠어. 진짜 진심. 아니 지금 3, 4단 신교대 그분 성함을 공개하는 건 좀 그렇겠죠? 아니 그 이름 안 나오면 달라집니까? 이름 어떻게 해야 내가? 아니 제일 정말 아니 광범 씨 지금 재율님은 그러면은 시현이 형 같으세요? 저는 일단 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지금 광범이야. 저는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형이 조금 땀도 많이 흘리고 좀 저는 그게 왜 그랬냐면 방송에 못 쓸 얘기인데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나 때문에 솔직히 저 미국 얘기는 아니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방송용이 많이 없어서 이러다가 근데 하다 보니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중지에 몰린 사람처럼 미국 근데 얘기는 이게 못 참겠어서 끝까지 얘기했으니까 잘했어 재민이 형. 듣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광범 씨가 썰을 8개를 얘기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지금. 48개 중에 48개 중에 예 저만 따로 4시간 따로 에피소드 따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생방 할 동안 좀 따고 싶어요. 아 근데 저 이제 열흘 전에 또 골까지 먹혔잖아요 저희가. 아 갑자기 그런 떠오르네 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열흘 전에 동점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랬던 거죠. 아 그래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그렇구나. 왜 자꾸 저희는 10일 전을 회상할까요? 아, 죄송해요. 너무 생생한 거죠. 죄송해요. 아직도 아니 그래서 마피아 누군데? 그래 그래. 여기 가야 된다니까 지금. 다시 갑시다. 예, 네, 다시 하죠. 하나, 둘, 둘 셋. 광범! 어? 바꾸셨어요? 네, 바꿨습니다. 네, 100번 광범.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설득됐어요. 테마사는 확실하거든요. 모르겠네. 야, 근데 후보가 많이 없다. 네. 저는요. 네. 공개를 할까요? 네. 공개하셔야 됩니다. 네. 아, 야, 여러분. 감 많이 떨어지셨네요. 어, 여러분이라고 할게요. 넉살만 계속 하는구나. 감 떨어진 건 나는. 넉살. 감 많이 떨어졌네. 저 원래 감 없어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저는요. 마피아, 마피아. 시민입니다. 아, 딸기는 왜 똑 따가지고? 그 뭐야? 딸기 이런 제시어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남탕 토크. 나 이 양반이야. 나 왜, 너무 왜, 무서워. 왜? 귤? 쟤는 말을 몇 마디 안 했어요. 지금. 아, 여기 아니에요. 지뢰찾기일 수는 없잖아. 지뢰찾기.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진짜 밟으신 그 간부도 있었어요. 시댁 아닌 거 아니야? 만약에 제시어가 아니, 지뢰면 마피아를 하기 위해서 시댁 간 거예요 지금. 오늘을 위해서 10수년 네. 뒤에. 네. 아 저 진짜고. 촛불 시위. 어, 네. 그거는 팩트. 그건 팩트. 아, 그, 아, 그때 당시. 촛불 시위를 지어내기에는 너무 무리수. 사실은 지금 현재 팩트가 없는 건 테마사 뿐이거든요. 아, 그죠. 아, 내가 괜히 꺾었네. 실제로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어, 어. 테마사. 껌바이건. 어? 껌바이건 테마사로 한번 더 가볼까요, 그러면? 아, 근데. 이쯤 오니까 재율님이 무서워요. 맞아. 나는 난 야, 야 이 친구야 진짜 테마사 진짜라니까. 근데 테마 진짜 같기도 해. 근데 그 진짜, 얘기 진짜. 안에 안 녹인 거지. 아니면은 시현 형님이 다른 얘기할 때 슥 넣을 수 있고. 아, 테마사 진짜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시민으로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좀 튀는 말은 아예 안 했거든요.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누구 찾는 거지? 아, 나 모르겠어. 마피아 찾는 거지? 배성재 형님 찾는 거 아니에요? 카타르에 있어요. 아, 나 지금 누구 찾는지. 아. 자, 일단은 시가 가셔야 되니까. 네, 네. 좋아요. 어, 각자 뭐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데. 네. 근데 오늘 별 얘기를 안 했는데. 나는 진짜 아니에요. 넉살. 넉살 한번 가시죠. No, no. 진짜 아니야. 어, 너무 무서워. 눈빛이 진짜 아까 분유 때 눈빛이랑 거의 비슷해. 아니 난 분유 안 먹는다니까. 와, 진짜 너무 모르겠네요 선배님. 껌바이건 테마사. 본인이 테마사인데 이 정도. 너는 진짜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시현 형님 맞아. 왜냐면 저는 이제 3년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피아면 되게 친해요. 그때 걸렸어요 그때. 그때 사실 기억이 나요. 네. 진짜 지독하게 떨어. 지독하게 못해요. 아니 너 진짜 떨어요. 오늘 걸릴까 비비 너무 두껍게 바르고 왔어. 아 아니에요. 저 원래 낮짝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어, 네. 자, 2차 투표 가겠습니다. 왜냐면 저 되게 초조한 게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네. 아, 형 네. 괜찮아요. 10시에 끝나도 돼요. 좀 늦게도 되죠. 생방. 아니, 10시에 끝나도 생방을 늦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마지막에 늦으면 안 되는데. 자, 지목해볼게요. 네. 난 재율일 것 같아. 하나, 둘, 셋! 재율! 시현이 형님. 왜 이. 어, 그냥 한 거죠? 테마사인가 봐. 아니, 테마사 맞다니까요. 근데 네. 테마사는 나오기 힘들어, 지시오가. 그쵸. 아닐 거야. 아, 테마 아닐까요?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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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까? 아니, 마사. 군대 얘기하라 그래 놓고 지시오를 테마를 준다고? 말도 안 되지. 일단 여러분, 광고 듣고 와서 예, 예. 저의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알겠다.
테마라 형은 모르겠다. 딸기 얘기를 테마사 진짜라니까. 넉살 너야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아 노! 나 진짜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 서로 아니라 그러지. 당연히 다 아니라 그러지. 아니, 난 만약에 근데 재율님이면 오늘 대박인 거야 진짜. 어 나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난 진짜 못해. 원래 형 이거 한번 해보셨죠 마피아 게임. 한 시간 아까 전에. 아까 하셨죠. 형님이랑.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방법을 알아서 테마사를 아니, 던져놓고 아까는 알랄랄랄랄 아까 하신 거 있잖아요. 형탁이 형 거기다 넣은 거. 거기에 사이에 자랑 그러면은 야, 제가 자,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마피아로 제가 지목이 됐는데요. 네네. 네. 신분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맞아요. 저는 아니면 재율이가 은퇴하겠습니다. 와! 하이야! 재율이 님이 잡았어. 아, 이거 형님 잘하신다. 아니, 테마사로 다 흔들어 놓고 하이에나는 쓸데없는 데 얘기하셨어. 근데 하이에나는 뭐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까지. 와, 하이에나가 왜 이거 제가 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제시어는 네. 하이에나였습니다. 야, 하이에나. 근데 하이에나도 맥락에 맞긴 맞았거든요. 맞아, 맞긴 맞았어. 그때 막 무지성으로 이렇게 지목할 때 하이에나 맞아요. 그냥 쓱 넣어가지고. 테마사로 손을 쏙 빼놓고. 테마사는 그럼 실제가 됐네요? 실제입니다. 아, 너무 무섭다 근데 그 정말 실제입니다. 아, 그 친구를 한번 게스트로 부르는 것도 그 친구가 누군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중대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 거기 썼겠죠. 입대할 때 직업란에 뭐 테마사라고 적은 친구가 있겠습니까? 근데 웬간하면 사실 군대에서 그런 조금 이상한 분들 많거든요. 거짓말하는 분들. 그쵸 그쵸. 그 뭐, 찐으로 그걸 맞췄는데 무덤. 성직자 이 정도로 적었을까요? 성직자. 헌터, 고스트 헌터, 뭐. 고스트 헌터? 뭐 약간, 게임적으로, 게임 캐릭터. 고스트 바스터즈라고 하는 거. 수집가, 수집가, 이 정도. 수집가, 무슨 수집가? 귀신 수집가. 아, 영혼 수집가. 네, 영혼 수집가. 아, 그분이 혹시 천박사. 아, 테마 영수 그분이 쓰셨나? 그쪽도 천박사님. 와, 근데 어떻게 또 잡아냈네요. 네네. 와. 아니, 아직 안 끝났잖아. 지금 한 명 남았습니다. 어? 네? 아니, 형, 아니 끝났지만은 궁금해, 나는. 뭐가? 뭐가? 누가 막. 한 명밖에 없어? 두 명 아니야 마피아? 나 지금까지 두 명인 줄 알았어. 아니 형 네 명인데 두 명이 마피아. 그래서 내 연기가 아니었던 거야 이게. 한 명이 더 있는 줄 알고. 아니 형 네 명인데 두 명이면은 진짜 무조건 사람 저 룰이 바뀌었나요 싶었어요. 아, 마피아 세 명이 시민 한 명. 시민 찾기인 줄 알았어. 아니 다 안다면서. 다 안다매. 아 확실히 다른 라디오랑 다른 게 DJ 혼자 룰을 모르고 있네요. 즐겼네 혼자. 들려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혼자서 두 배로 즐겼네. 아니 뭐야? 재밌으셨겠어요. 진짜 즐겨버렸네 혼자. 두 명인 줄 알고 계속 너라고 했던 거야. 나머지 마피아가 잘한다 이러고 있어. 나도 눈빛을 왜 안 보내나 마피아 한 명이. 재율이 씨가 너무 잘해. 얘 뭐야?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 이러고 있었어. 아 시민이었구나. 네, 저는 아예 무슨 게임을 한 거야. 당장 지금 진짜 테마사를 불러서 시현 형님을 한번 쫓아내야 돼. 이제 쫓아내야 돼.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나 진짜 연기 진짜 너무 잘해. 아니 진짜였구나. 네, 저희는 진짜 시민이니까요. 연기 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이니까. 아, 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백화점 네. 상품권은 예, 예. 누가 가져가나요? 저희는 이제 치킨을 받는 거죠. 처음에 그렇죠, 마피아를 그렇죠. 잡아내면 아, 시민이 예. 아, 전혀 모르시네요. 아유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웃고 떠들다 가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예. 시민이 두 번째 잡았기 때문에 예. 치킨을 저희가 이제 아, 치킨 두 마리 두 오히려 좋아 오히려 네, 좋아 두 마리인가요? 한 마리인가요? 두 마리인가? 두 마리 주시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주시죠. 한 마리 되겠네요 그러면. 어 치킨 한 마리씩 가져가시고.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 넉 넉까지 마피아. 넉까지 마피아. 아니 왜 넉까지 마피아 함께 봤는데 예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3년 전에 하고 지금 또 하는데. 3년 전? 3년 뒤에 다시 오시는? 3년 뒤에 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벌써 3년이구나. 네네. 저도 항상 배텐 올 때마다 너무 즐거운데 시현 형님이랑 또 친해진 것 같아서 그게 또 기분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넉살 네. 오늘 또 집에 가서 분유 인증 한번 나는 해주세요. 안 먹어요. 그 애건 안 먹는다니까. 먹방 인증 부탁드립니다. 뭘 먹방이야. 예, 여러분 너무 즐겁고 네. 제가 오늘 사실 진짜 찐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겠죠. 너무 아쉽고 저는 배성재 형님이
계속 그 아시안컵에 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계속 뭐 예. 다른 컵들 찾아서 막 카타르 머그컵이나 이런 거 자기가 만들어서 올림픽 올림픽 유해용 컵 이런 거 해서 자기가 이제 계속 가시는 거. 아니 올림픽도 있고 많이 비울 겁니다. 두 달짜리 이런 거 가시는 거. 제가 또 다른 분들 없이 혼자 곽범 씨랑 이렇게 둘이서 셋이서 재밌게 우리 넷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시연의 팬 심형탁 그 수원대 특집으로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이게 사실 뭐 없으면 저희 그 중학교 동창들 체육대회라도 만들어서 네, 네. 성지형님 거기에 해설로 또 보내고 이렇게 하면 돼. 세상에 해설에서 몇 분 지어주면 갈 거예요. 해병대 전후의 축구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면 되잖아. 전투축구하네. 네. 전투축구 네. 아무튼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내일은 새로운 스페셜 DJ 러블리즈 정예인 씨가 오니까 격하게 환영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베디가 복귀하면은 게스트로 예, 다시 한번 베텐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4일 일요일 이시연의 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 한밤 되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 야한 꿈무새였는데요. 야한 꿈으로는 안 돼. 근데 야한 밤이면은 아, 실제로 일어나는 거잖아. 실제로 먹을 하라는 얘기네. 야한 밤이었어요. 미군 총을 아, 차고서 야한 밤. 아, 진짜 야한 밤 되세요. 아, 형 급하게 끄내더라고 그 얘기를. 갑자기 공지에 몰린 것처럼. 아니 유튜브 안에서는 재밌다고 사람들이 해줬는데. 아니 재밌어. 아, 여기는 그게 실제로 아니, 흑인이 아, 이렇게. 아니 나 유튜브 안에서는 막 그 얘기 때문에 그 얘기 나니까. 때문에 형이 좋아한 거예요. 이 형 급하네 마음이. 나 진짜 하이엔에서 당황했어. 하이엔에서 하이엔아. 뭐야 이거? 나 사진 좀 찍고. 네. 아, 아 너무 재밌었어. 1대1이죠 지금 축구. 다음에 우리 또 선빈이랑 전 자주 와요. 아 진짜 네, 왜 자주 보시는 건데? 아니. 아 여기 다 아시아 뭐? 지금 아, 돌아가니까. 아. 어? 아니. 아 이거 지금 동점이네. 네. 아 이거 여기서 찍으시면 저희 보지 마시고. 어? 요르단이 지고 있네? 모르는 거 아 요르단이 지고 있어? 그러면은 2대1 우리가 1대1이라고? 말레이시아랑? 네. 안 가지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그리고 세 번은 치킨한. 근데 잠깐만 요르단이 지게 되면 우리가 졌을 텐데? 뭐야, 그치 그치 야, 우리가 맞아. 이기면 우리가 동점이잖아. 어디 브랜드가 근데 우리가 2대1로 지고 있 지켜? 우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 그럼 떨어져? 아니 떨어지진 않아요. 3위 작전? 확정이에요 16강은. 아니 말레이시아한테 지면 어때? 진짜 뭐? 이게 뭐야? 어? 1대1인데? 아니야 지구 PK 먹었어 방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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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그러세요. 넉살아, 한 꼭지, 한 꼭지 더 하고 가면 안 되지. 아니야, 난 진짜 <지쳤어요. 웃음> 한 꼭지 더. 아유, 또 진짜 또. 진짜로. 선민이하고. 진짜로. 이거 반납. 네. 형 또 봐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맞지, 맞지. 오늘도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그 너무 웃기긴 했어요. 이거는 뭐 최고지 뭐 그 정도. 형탁 정도. 총장 그만. 생방이 진짜 수원대 특집을 한번 해야 될까 봐요. 와, 형탁님도 대박이었거든요. 기한이랑 있으면 진짜 와, 이거 장난 아니었다. 아니, 수원대는 무슨 뭐 하는 데. 예,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기대님 수고했어요. 예, 예, 예. 다음에라도 어서. 운전한데 운전할 때는 예. 한국 파이팅!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재밌었어요 형. 기회 되면 그냥. 어? 오세요. 파이팅 파이팅. 어, 형. 금방이 빡세겠는데요? 대본 먼저. 네. 혹시 모르는 사람 먼저? 네. 어. 세트는. 그럼 그냥 제가 가져갈까요? 모르는. 아. 이거를 할 때. 예?
생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끄겠습니다.